자, 안녕하세요. 제4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9일에 동시에 시험이 하나가 더 열렸는데요. 일반 경찰 학생들 시험이 있었거든요. 일반 경찰 수험생들의. 그 시험도 제가 이제 총평을 해주고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이제 그러고 우리 한능검 해설 강의를 하러 들어왔는데 지금 그 시험에 대한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출제하신 분이 시험에 대한 감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 구급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대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출제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전 과목이 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얘기 나눠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좀 불만이 좀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참 답답하고 좀 아쉬웠었던 게 그 학생들이 적어도 1년 내지는 2년 아니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미루고 이제 고생해갖고 오늘까지 온 걸 텐데 그게 노력에 대한 결과를 평가받지 못하고 이게 한 것과 안 한 것에 차이가 없는 문제를 접해갖고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 문제를 보는데 저도 막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문제라는 것은 학생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내줘야지 정당하다는 좀 칭호를 받을 텐데 이제 그것과 좀 무관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문제 출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갖고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갖춰져 있어서 문제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좀 그렇게 무리수의 문제가 나오질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없었던 분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출제를 의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으로 냈더라고요. 우리 그 한능검 시험은 그 정도의 시험은 아니죠. 문제 룰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룰이. 그래서 그 룰이 뭔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 건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제 비중을 좀 보자면요. 출제 비중은 선사 한 문제 나오고요. 초기 국가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초기 국가. 자, 그리고 고대 국가 문제가 일곱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대사는 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열 문제. 자, 그리고 고려시대가 여섯 문제 나오고요.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네 문제, 여섯 문제 사이에서 나오죠. 조선시대가 12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세사는 합쳐갖고 18문제가 나왔어요. 18문제. 자, 이 고대사까지 합치면 전근대가 28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근현대는 개항기, 일제, 현대를 근현대라고 하는데 개항기가 10문제, 일제가 7문제, 현대사가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현대는 총 22문제가 나왔습니다. 22문제. 자,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로 분류해보자면요.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3급 정도 따시는 분들은 정치사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2급 따시는 분들도요. 그냥 정치사만 공부해도 충분히 돼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의 비중이 이전 시험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요. 많이. 이전에 그 초반에 나왔었던 한능검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선사구 초기국과 두 개, 세 문제를 빼고 나면요. 나머지를 보자면은 정치사가 다섯 개, 열 개, 17, 30 7문제가 나왔고요. 37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경제사가 5문제 나왔어요. 경제사가. 그리고 사회사는 그냥 없다 쳐도 되고요. 사회사는. 자, 문화사가 4문제 나왔습니다. 문화사 4문제 나오는 게 대충 그 정도 나오는데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사가 2문제 나왔어요. 부여 하나, 서울 궁궐 지역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켜드리면서 오늘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물론 옆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를 거고요. 뭐 이거 나간다고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보다 왔습니다. 조금 어려웠는가 한숨 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풀다 보니까는 시험이 점점 좀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패턴 내에서는 내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넘어가지를. 그래서 이번 시험도 좀 이렇게 빨리 풀고 나왔습니다. 문제 한 10분 정도에 풀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정답 체크하는 게 더 떨려요. 그 정답 체크하는데 만약에 실수 하나 하면은 그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정답 공개한다고 공개했는데 제가 우주에서 제일 빠르게 공개하잖아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하니까 우주에서 제일 빠릅니다. 한능검은 우주에서 제일 빠르게 공개하라는데 거기에 정답이 오답이 들어가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떨리더라고. 마치 제가 시험 보는 것처럼 정답 체크할 때가 제일 떨리더라고요. 이제 그거 마치고
라이브 할 때 몇 개 풀어줄 거 뭐뭐 있나 좀 체크 좀 하고 이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30분 지나니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30분 뒤에 그거 나와서 바로 이제 정답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가시대 생활 모습, 청동기 말하는 거죠. 청동기. 금속기는 청동기 때 사용합니다. 그중에 이 금속기는 청동기 때 사용한 게 맞아요. 비파형 동검. 자, 2번이 맞죠. 2번 고인돌 축조했다는 거. 자, 1번은 구석기고요. 자, 2번 시작했다 신속기고요. 3번 자, 농기구를 금속을 사용했다는 건 철기 때입니다. 농기구 금속은요,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칩니다. 그래서 철기 때를 말합니다. 4번은 자, 5번 구석기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위만이 망명해서, 자, 고조선 말하는 거죠. 1번은 백제고요. 자, 2번은 신라고요. 3번에 가라는 것은 고구려 부여가 칭하던 칭호입니다. 아마 칸이라는 말을 고구려 부여가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그중에 사출도까지 있으면 부여 말합니다. 자, 4번은 고구려. 5번이 맞죠. 팔조복금. 자, 1번은 2번. 3번, 2번은 5번이 됩니다. 3번 한번 볼까요? 3번. 신지읍차라는 거 있죠. 신지읍차. 사만 말합니다. 사만. 자, 벼농사 발달하고 5월과 10월에 제천에서 열었다. 네, 두 번이 나옵니다. 농사가 제일 잘 된 지역입니다. 한강 이남 지역이 농사 잘 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벼농사 특히. 1번은 옥조입니다. 옥조. 2번은 고구려고요. 사자 조의선인. 3번이 맞죠. 천군 소도 있었다. 자, 4번에 일책십이법 부여 말합니다. 부여. 자, 5번에 단과반. 이거는 동해 말합니다. 동해. 단과반 책무라고 하죠. 책화 무천. 동해 말합니다. 동해.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지역사인데요. 부여입니다. 자, 부여 궁궐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라는 걸 추정하는데 공주는 대충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주, 공산성이라고. 근데 부여는 도대체 어딜까 이걸 찾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어요. 그 대충 추정하는 게 그 관북리 유적을 그 부여의 궁궐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이 자주 나오죠. 한능검에서는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백제탑이 딱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두 개 남아 있는데 하나가 부여에 있고 하나 익산에 있습니다. 그게 정림사지탑이 부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여 지역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부여. 자, 능산리 고분군. 자, 우리 그 왕이 있었던 지역이 한성, 공주, 부여 세 군데 있잖아요. 이 세 군데 왕릉이 있어요. 왕릉 고분군이. 자, 그중에 공주는 공송, 공송이랍니다. 공주 송산리. 자, 부여는 부릉부릉이에요. 부릉부릉. 부여 능산리. 부릉부릉, 부릉부릉. 자, 부여 말합니다. 자, 1번은 화성이죠. 2번이 맞죠. 성왕 때 부여로 천도했던 거죠. 자, 3번 배종 삼별초를 지휘했다. 강화도 진도까지 지휘하고요. 진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배종순의 부하인 김통정이 가서 지휘를 합니다. 4번에 한성근 부대. 이것도 오늘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한성근 부대. 아, 이게 병인양요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병인양요 때 강화도 싸운 사람이 정량, 정족산성 양원수라면은 강화도 섬에서 그 강화도 건너편에 육지 강화군에 싸운 사람이 문성군이에요. 문성군. 문수산성 한성군. 그래서 육지에서 싸웁니다. 섬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병인양요 때를 말합니다. 강화도 강화군을 말합니다. 강화군. 자, 5번에 개성공단 말하는 거죠. 개성.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금강국의 왕 김구혜가 와서 항복했다. 법흥왕 때죠.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신라에 복속이 됩니다. 자, 이 금강국을 시급으로 주었다. 법흥왕 때 말합니다. 자, 1번 관리전 지급 노급해지는 신문왕이죠. 2번이 맞습니다. 신라 최초의 연호인 건원을 제정합니다. 자, 3번은 무령왕. 4번에 원성왕입니다. 독수산품가는 신라 하대 얘기고요. 자, 5번은 선동기왕 때입니다. 여자가 통치하니까 주변이 우습게 알아. 고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이 지금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동기왕은 자기가 왜 왕이 됐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갖 구라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 남들과 다른 신비한 행적이 있다라고 만든 구라가 뭐냐면은 직이삼사라고 해요. 직이삼사. 아, 그 구라는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했었던 말이 뭐냐면요. 나는 니네가 모르는 걸 나는 그냥 아는 게 있어. 나는 먼저 아는 게. 그게 직이삼사입니다. 꽃 그림만 보고도 이 그림은 향기가 없어. 그리고 궁궐에 개구리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어디 가면 백제군이 있을 것이다 알아맞혔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죽을 자리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아, 일반 사람과 다른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선동기왕 때 위대한 건축물 세 개가 뭐냐면요. 분황사 앤드 분황사 탑이 있고 황룡사 구축 목탑 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 탑 두 개랑 첨성대 하나가 있습니다. 분황사는 당태종이 그 모란꽃을 그림하고 씨앗을 보내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어봤더니 야 이거 심어봐 이거 향기 없을 거야. 그런데 진짜 심어봤더니 향기 없었다 그랬었잖아요.
그 당태종이 여자가 왕이 됐다고, 여자가 정치하는데 뭐 하겠어요? 향기도 없겠네. 이제 그 비아냥된 겁니다. 그거 반박한다고, 아니 인마 나 향기 있어 인마 하고 만든 게 만방에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게 분황이에요. 분황 그게. 예, 선동여왕 때입니다. 자, 아, 됐고요. 5번은 선동여왕이고 답은 2번이죠. 6번 한번 볼까요? 민정문서죠. 민정문서. 서원경 부근의 네개 촌락에 대한 기록이죠. 그 수치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요. 이거는 진짜 우연하게 발견한 겁니다. 1930년대 일본에서 그 한국인 중에 일본의 도서관에 사서를 금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는 저기 다른 얘기죠. 아, 그건 다른 얘기고 그건 화랑색이 얘기한 거고 이거는 일본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책을 손질하다가 그 책 사이에 껴있었던 페이지를 꺼낸 건데 페이지에 들어있었던 글이 이게 수치랑 관련된 문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핵폭탄 같은 문서에 있었어요. 핵폭탄급의 문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 뒤에. 자, 1번은 고려죠. 2번은 고구려. 3번 목화라는 것은 고려 말 때 처음 재배가 되고요. 목화라는 것은. 담배는 조선 후기 때 일본에서 전래가 됩니다. 임난 때 전래가 됩니다. 상품작물 그럼 조선 후기 때 말하는 겁니다. 상품작물. 3번은 조선 후기 때 말하는 거고. 4번에 울산항과 당항성 무역항. 이게 맞습니다. 이게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자, 5번에 현지관리직전법. 조선이죠. 세조 때 처음 실시합니다. 직전법은. 답은 4번이고. 7번 볼까요? 7번은 좀 7세기를 좀 어렵게 푸는 경향이 좀 있는데 7세기는 이렇게 푸시면 좋아요. 7세기는 시기로 다시 4개로 세분을 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10년대, 40년대, 자 그리고 60년대, 70년대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두시면 좋아요. 그 7세기는 제가 사국시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까지 껴갖고 얘기해요.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거든. 구백신. 그 중국이 쳐들어온 시점을 기점으로 시기가 훅훅 변해서 이걸 기점으로 시기를 나눈 겁니다. 자, 이때가 수나라와 전쟁이 있었던 시기. 자, 이때는 당태종이 쳐들어왔던 시기인데요. 당태종, 나쁜 놈. 645년입니다. 이 당태종이 쳐들어오게 된 배경은 뭐가 있냐면요. 그 고구려하고 백제가 머슬맨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힘센 근육질 남자들이. 그게 642년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당태종의 침범의 하나의 배경이 됐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연개소문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했다. 자, 여기는 의자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 때 신라는 여자였었어. 첫 번째 여자. 그러니까 신라는 안팎으로 깨지고 있었어요. 국내 귀족들은 나 여왕 인정 못해. 바깥에는 두 머슬람이 막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괴롭혔었던 대표적인 전투 두 개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이거를 대야성 전투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당항성 전투. 자, 이거는 백제가 신라 경상도까지 들어간 전투입니다. 경상도에 있었던, 경상도 합천에 있었던, 합천이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갔었던 사건이라 신라 코앞까지 백제 군대가 들어왔던 겁니다. 위기고. 자, 이거는 고구려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가 중국과 연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강 하구를 지키는 GOP를 탈취한 거였었어요. 한강 하구를 지키는 성을 탈취한 겁니다. 큰 위기였었다고. 자, 이것 때문에 신라가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면서 이 당나라한테,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할 수 있는 명분을 깔아주게 된 겁니다. 연개소문에 대당 강경책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라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던 게 이게 배경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등신이 깨졌어요. 못 이기고 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신라 김춘추가 가갖고 혹시 같이 해볼 생각 있나요? 라고 해갖고 이게 당태종이 다시 한번 야망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뒤집니다. 그래서 당태종의 또 다른 친구는 없었고요. 당태종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자, 요거를 나당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있죠. 그래서 당태종의 침공 전과 후상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아주 잘 나오니까. 이게 40년대입니다. 묶어서는 40년대. 자, 봅시다. 가. 살수에 이르러. 을지문덕. 을사라면은 수나라 팀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살수. 예, 청천강점으로 보는데 편하잖아. 수를 죽인다 이렇게도 되잖아요. 수나라와의 전투입니다. 612년에 있었던 수나라 2차 침입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신라군이 당군과 함께 나당연합군이 같이 공격했다. 이건 뭘 말한다? 요 뒤를 말하는가? 나당연합군이 같이 공격했다는 것은. 그래서 60년대 전투에는요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660년이 있고 668년에는 고구려 멸망합니다. 악마의 숫자 666 있잖아요. 이때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분열하게 돼. 그래서 이때 대응하지 못한 채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60년대 전투를 말합니다. 그중에 평양성을 나당연합군이 공격했다는 것은 668년을 말합니다. 그 사이를 찾으라는 거죠. 자, 나의 두 번째 줄 연남산이 항복했다. 세 번째 줄 보장왕이 항복했다. 왕이 항복했다. 끝났다는 겁니다.
고구려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거든. 연개소문이 쿠데타하고 난 뒤에 내가 너는 보장해줄게 하면서 신하가 세운 왕입니다. 얘는. 자, 일본은 고구려 멸망 뒤에 부흥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안승. 자, 이번에 미천왕은 4세기 때를 말하는 거고요. 4세기 초반에. 3번 광개토왕 신라 지파 매를 부리쳤다. 5세기 초반 말하는 거고. 4번이 맞죠? 연개소문의 정변. 642 머슬람의 등장. 머슬람의 등장. 자,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 함성 함락 시켰다. 475년 5세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 답은 4번이고요. 8번 볼까요? 첫 번째로 중대성이 키워드죠. 중대성. 중대성. 발에 말하는 거지. 정선중이라고 있죠.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라고 있죠. 발에만 사용한 용어입니다. 발에만. 자, 1번 보다 광군. 자, 고려 초의 정종 때고요. 자, 2번 주자감 맞죠. 원래 이름은 중국 이름은 국자감인데 발에만 주자감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발에는 중국의 제도를 사용하되 명칭을 싹 바꿔 사용을 합니다. 3번에 골품제 신라 말하는 거죠. 4번 신라죠. 자, 5번은 백제 말합니다. 부여시와 팔성기죽이 있었다. 답은 2번. 자, 9번 한번 볼까요? 왕의 재위기간하고 나오죠. 왕의 재위기간. 자, 주군의 조세를 면제 주었다. 3대목을 편찬했다. 원종과 애노 처음으로 애원했다. 우리 기록상 최초의 밀란입니다. 이게. 적고적. 이거는 진성경왕 때 신라 하대만 있었던 난 이름이에요. 빨간 바지 입은 도적이라는 겁니다. 빨간 바지. 패션 센스가 좀 있어요. 패션 센스가. 신라 밀란은 따봉. 패션 센스가 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진성경왕 말합니다. 자, 1번은 신문왕. 자, 2번 강조정변은 목종 때 일이고요. 3번 거칠부 국사편찬 진흥왕 때. 국사편찬은 잘나갈 때죠. 신라 잘나갈 때 진흥왕 때고. 4번이 맞죠. 자, 오늘 복신과 투침. 도복입니다. 도복. 도복풍. 흑치상지까지만 흑도복이라고 그래요. 백제가 망한 데는 흰도복을 못 입고 흑도복을 입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말합니다. 네,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한번 볼까요. 광평성. 첫 번째 신라 왕족의 후예다. 송하겠다가 도복을 만들었다. 두 번째 광평성. 그럼 미륵불 자칭했다. 궁예 말하는 거죠. 누구인가 그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궁예를 보시자면요. 진성경왕 때 시작하죠. 자, 신라가 망조로 가다 보니까는 이제 중앙이 지방을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밀란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밀란 세력 중에 큰 놈들을 호족이라고 해요. 뭐 할 정도로 국가를 세울 정도로 큰 놈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자, 호족 중에 실제 두 놈이 국가를 세운 거예요. 누가? 궁예인데. 자, 궁예는 원주를 기반으로 컸었습니다. 여기서 커지고 있었던가요? 여기서 원래 그 경기도의 죽산에서 안성쯤에서 컸다고 했었는데 거기 기원이라는 사람은 얘를 키워주지 않았었어요. 여기 빠져나와서 원주의 양길한테 가게 되는데 양길. 자, 양길이 궁예를 씁니다. 쓰는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성장하려면 상관도 잘 만나야 되죠. 자기를 써야지 능력이 있는 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양길이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양길 뒤집어 엎고 지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라남도 전라지역도 쪽에서는 이제 견원이라는 사람이 커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군부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군부대 자체도 독립한 거. 각 지역에 있었던 관청 군부대까지도 독립해 갖고 호족이 되는 시대가 이렇게 신라 말이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얘는 광주를 점령하고 난 뒤에 크게 세력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전주까지 가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국가를 세웠단 말이죠. 후백제라고. 전주에다 세운 것은 충청도까지 노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길이 궁예가 세력권을 가진 것은 강원도 지역인데 강원도만 가지고는 국가를 세우기가 좀 부족했다는 거야. 자, 그때 서해안 지역에 큰 세력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해상 세력이. 자, 이게 왕건이 집안인데 이 왕건이 집안의 도움까지 있어야지만 이게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고. 그래서 얘는 남부 벨트를 얘는 중부 벨트를 차지하고 두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후국우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궁예는 독자적으로 국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디서 세웠다 국가를? 여기서 세운 겁니다. 여기서 세웠다가 얘한테 독립한다고 나오겠다고 나온 게 철원으로 이주한 건데 이때부터 둘이 삐긋삐긋삐긋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결국은 왕건의 쿠데타로 궁예는 몰락하고 왕건이가 새 주인이 됩니다. 왕건이가. 그게 고려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궁예 말합니다. 10번은 1번 봅시다. 후당과 월에 사신을 보냈다. 자, 이게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요. 얘들의 활동 내용이 좀 다른데 출신이 좀 달라서. 자, 견원은 군인 출신입니다. 싸움을 되게 잘했어요. 얘는 싸움. 자, 왕건이는 해상 출신, 해상 세력 출신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게닝을 되게 잘합니다. 바게닝을 협상을 잘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을 포섭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상인 출신이라. 자, 얘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 중앙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정치체제 개혁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행정제도 개혁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행정제도. 그래서 광평성, 내봉성, 원봉성 같은 행정제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굴품제도를 대신하기 위한 구관등제 같은 관등제도 만들고 굴품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제도 모색하고 합니다. 그래서 체제정비에 좀 관심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이 호족만 있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뭐도 있죠. 이 호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육두품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죠. 호족들은 무식한 놈들입니다. 육두품 지식인들이 도와주는데 육두품들의 이런 어드바이스도 이 국가의 정책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중에 유학파 출신의 최승우가 여기 붙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백제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요. 재빨리 다른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것을 얘한테 강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란까지, 뭐 후당이나 오월, 그리고 외놈들한테까지 재빨리 교섭을 하면서 국가 승인을 좀 제일 빨리 받아갔다는 나라가 후백제였었습니다. 후백제. 근데 애새끼가 쌈질하는 걸 좋아하니까 쌈질하다가 여기 가서 신라 사람들의 반감만 잔뜩 사고 오고요. 쌈질하는 사람들이 특기로 이렇게 좀 배척하는 사람 늘게 돼요, 이게.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호족 포섭 능력이 떨어졌다라 그래. 그것 때문에 진 것 같아. 그리고 안에서 내분이 발생했던 게 이게 지게 만든 큰 요인이 됩니다. 전라도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패권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었는데 이것마저 놓치면서 전라도는 한 번도 패권 지역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자, 1번은 누구? 견원입니다. 자, 2번 누구다? 견원이에요. 금산사 유폐되었다. 아들한테 당한 거죠. 3번 없다. 지방관은 감찰한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거는 문무왕이야. 땅덩어리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지방관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바깥에까지 보냅니다. 자, 통일신라 때 얘기입니다. 문무왕 때. 통일 직전에 했다가 통일신라 때 제도로 이제 굳어져 갑니다. 4번에 청해진, 흥청망청, 흥덕왕 때입니다. 신라 9세기. 자, 5번에 마진. 마진, 이 진이라는 게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동쪽, 진이라는 게. 마진은 대동방국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는 태봉이라고 또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국이라는 이름을 몇 번 바꾼다. 이게 마진, 태봉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때마다 연호를 사용하는데 무성하게 바꿔요. 무성하게 수정을 합니다, 연호를. 자, 무태, 성책, 수덕, 수덕만세, 정계 이렇게 한 네 번 정도의 연호를 만듭니다. 답은 5번이죠. 자, 11번 볼까요? 김부. 김부는 경순왕의 이름입니다. 경주 김씨. 자, 김부가 항복하니까는 경주는 그건 당신이 거기는 통치하시오 하면서 그 지역을 통째로 이 사람한테 책임을 줘요. 그게 이제 최초의 사신간입니다. 최초의. 자, 이렇게 하자. 이게 기원이 돼서 왕건이한테 귀부한 호족들한테는 그 지역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지역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지역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신간이라는 제도가 나타나게 돼 있었던 배경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왕건이가 나라를 땅덩어리 넓혀가면서 이걸 확장할 이유가 없잖아. 다 그대로 주면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니까 지방 통치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이쪽 지역에서 귀부한 호족들한테 통치하게 하면서 연대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그거 당신이 책임지고 하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뭔 일 생기면 너도 뒤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방관 파견하기 전에 일단 안정적인 지방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 안정적인 태조입니다. 태조. 자, 1번 흑창 맞죠? 흑창. 흑창. 창고입니다. 전쟁 중에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창고를 열어준 겁니다. 자, 흑창. 태조 맞습니다. 양현군은 예종 때 있었던 것이고요. 자, 3번은 광종. 자, 4번은 성종 때입니다. 전국에 12모 설치했다. 지방관을 처음 파견합니다. 전식과 경종 때 처음 마련합니다. 경종 때. 경종 이후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12번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묻고 있죠. 자, 논산 개태사는 왕건이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세웠다고 하는 절입니다. 논산 지역에. 철학은 솥을 말해요. 철로 만든 솥을. 덩그러니 큰 솥이 발견됐었어요.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솥이. 그래서 이야, 큰 절이었겠는데? 이걸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유물입니다. 자, 이번에 수덕사 대웅전. 너무 잘 나오죠? 자, 고려시대 목조 건물이 딱 8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5개가 주심포고 4개가 다포인데요. 주심포, 다포, 양식 건물이 8개 남아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잘 나오죠. 자, 이거를 봉수무강이라고 해요. 봉수무강. 복무신조라고도 합니다. 복무수조라고도 하고요. 복무수조. 만수무강이라고도 합니다. 만수무강. 봉수무강. 자, 이 중에 요거는 겹치고 요거 하나 추가시킨 건데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단까지 부석사 두 개 있죠. 이거는 강릉에 가면은 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아에 가면은 국립 여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러 지방에 내려가는 관리들이 내려오면은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관아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 국립 여관이 그걸 객사라고 하는데 그 문만 남아 있어요. 이게 다섯 개 남아 있는 고려 시대 목조 건물입니다. 자, 이거는 성석심이라고 해갖고 딱 세 개 남아 있습니다. 성불사 응진전, 서광사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 여덟 개 대해서 돌리는 겁니다. 계속 여덟 개 대해서 제가 고려봤습니다. 2번. 3번에 원각사는 조선 때 만든 겁니다. 조선 세조 때 원각사 십층석탑도 세조 때 만든 거고요. 자, 불상은 주로 세 개가 나오는데 불상은 관춘소라는 게 있어요. 아, 여러분 저기 그 우리 유튜브에 가면은 원효철 한국사 TV 들어가시면 거기에 영상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업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수업 영상에 고려시대 불교 문화재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두 문자 한 줄로 다 암기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이 두 문자 한 줄만 외우면은 고려시대 문화재는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줄만 암기하면 돼, 한 줄만. 네. 자, 관춘소라는 세 개의 불상이 주로 나오고요. 자, 거기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 파괴된 게 있어요, 아직. 이게 이제 마애불을 말해. 네, 마애불은 자연석을 옮기지 않고요. 자연석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불상을 새기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관촉사 석조 미륵불살 입상을 말하고요. 논산에 있는 이거는 광주 춘궁리 철불 말합니다. 경기도 광주. 자, 그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재상을 말해요. 부석사. 그래서 이거는 석불, 이거는 철불, 이거는 흙으로 만든 거 소조물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하나씩 달라요. 자, 이거는 마애불 세 개인데 가끔 나옵니다. 하는 거면 제법 좀 나오는 편이죠. 안동 이천동 마애불이 있고요. 파주 용미리 마애불이 있고요. 괴산 원풍리 마애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섯 개 정도 내에서 나옵니다. 여섯 개. 자, 오늘부터 직지심취요절 맞죠? 흥덕사 고려시대 금속활자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료의 세 번째 줄 해동통보. 자, 됐네. 고려 말하는 거죠. 1번 모내기법 전국 확산은 조선 후기입니다. 자, 2번 외관 통해서 일본과 무역했다. 조선시대고요. 조선시대. 3번에 붙다 도구 활동 조선 후기입니다. 4번에 감자 고구마 상품 작물 널리 감자 고구마 재배 작물 널리도 있다. 고려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감자는 19세기, 고구마는 18세기 때 처음 재배됩니다. 고구마는 영조 때 처음 재배되고 영조 때 처음 전래됩니다. 감자는 19세기 때 처음 전래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5번에 자, 경시에서는 경은 서울, 시는 시장입니다. 서울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라는 건데 우리 지금 말하면 경찰서랑 비슷한 겁니다. 경찰서는 민간인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경시서는 시장을 감독하는 겁니다. 시장을. 잘못된 것들 혼내주고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고려 때 만들어진 게 조선까지 있었습니다. 경시서는 고려 조선 공통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고려시대 만들어진 제도는요. 조선까지 거의 그대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못 들었을 거라고 봐요. 악원가에서 하는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니까요. 그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이 미시적인 사건 자체에 집착해갖고 이제 암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발 물러서 갖고 좀 큰 범위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냥 저절로 이해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공부는 대체로 어떤 개념을 비교할 때 암기가 되게 잘 돼요. 하나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수업 때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예쁘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남자에 대해서 내가 남자에 대해서 배웠던 거를 쭉 생각해 본단 말이지. 남자 씩씩하다, 용감하다, 근육이 있다, 머리 짧다 쭉 나열한단 말이지. 예쁘다 있었나 없었나 이런 못 찾아. 남자가 예쁘다는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찾을 때는 남자라는 개념을 누구에 비해서 쓰는지 상대 개념을 찾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상대 개념이 뭐죠? 흔히 말할 때 항상 여자에 대비해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죠. 아, 예쁘다는 여자한테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비하는 개념을 찾고 나면 그게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발 살짝 물러서 갖고. 자, 그중에 한국사에서 제일 대비되는 개념이 고대, 중세, 근대라는 개념인데 가장 큰 시대 개념입니다. 자, 고대는 국가의 체제가 처음 생기는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 국가 체제라는 게 점점 보편화되는 과정을 이제 뒤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국가 체제가 보편화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보편화는 아직까지 세계가 아시아라는 세계만 세계잖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시야가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적 보편성을 말해요. 좀 쉽게 말하면 중국화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근대가 되면은 이 제도가 더 보편화돼요. 더. 이 보편화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추는 걸 말하는데, 세계적인 보편성을 이걸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서구화라고 합니다. 서구화.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렇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죠? 서양의 기준에 맞춰갖고 여기 유사해야지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 이때는 안 그랬었어요. 모든 관점을 중국에 맞춰서 중국하고 비슷해야지 어이 잘했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제도라는 게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게 점점 보편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화되는 과정을. 그래서 중세 제도를 처음 채택한 게 고려였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중국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제도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아시겠죠? 가끔 이름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간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5번이죠. 자, 14번 한번 볼까요? 갑은의 김보당. 자, 나번의 만저. 자, 김보당은 정중부 집권기 때 있었던 난이고요. 정중부 집권 초기에. 자, 만적은 최충원의 사노죠. 개인 노비죠. 최충원 시기 때입니다. 자, 1번은 신라 하대 헌덕왕 때 있었던 것이고요. 9세기 초반에. 자, 이번 최후 아니죠? 최후는 최충원 뒤니까. 3번에 이자경과 척준경. 이건 고려 인종 때, 고려 전기 때를 말하는 거고. 4번에 맞죠?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봉사 10주라는 거를 건의합니다. 아, 이제 집권하면서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최충원 초반 일이죠. 자, 5번에 김부시. 서경이 반란군 진압했다. 고려 인종 때입니다. 고려 전기 때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 볼까요? 왕. 자, 두 번째.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줄 주자소.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줄 개미자. 태종이죠, 태종. 자, 1번 경국대전 완성. 성종. 자, 이번은 숙종이죠. 3번이 맞죠. 낭사를 사관원 독립시켰다. 사관원 독립. 맞습니다. 4번에 신해통공. 정조죠. 자, 5번에 이 시의 난은 세조입니다. 세조 때 있었던 첫 번째 난이라고 해요. 시. 처음 시자니까. 이 시에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유양소 임원이었었어요. 이걸 핑계로 전국에 있었던 유양소를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조는 유교를 억압했던 왕입니다. 억압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집현전 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집현전 폐지하고 지방에는 유양소를 폐지한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없앱니다. 아, 그래서 조선은 숭유억부를 국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조 같은 또라이도 등장을 합니다. 아, 유교를 억압했던 왕도 있었다. 자, 15번은 3번이고 16번 한번 볼까요? 아, 죽주산성은 송문 장군이 뭐를 했다. 자, 두 번째가 키워드가 있죠. 저구여 피사를 빌미로 쳐들어왔다. 몽골 말하는 거죠. 아, 여러분 몽골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몽골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몽골은 중국인이 몽골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몽골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몽골. 몽골이라는 표현은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몽골이죠. 몽골 이거는. 자, 1번 화통도감은 왜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왜구. 그 왜구한테 처음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화약무기 이런 외놈들한테 처음 사용합니다. 그걸 진포대첩이라고 하죠. 진짜 싸움. 최무선이 싸웠던 전투죠. 화통도감도 최무선이 만든 거고. 자, 이번에 진관체제는 조선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려 묻고 있고요. 3번에 별무반. 자, 이건 여진 때문에 만든 겁니다. 여지. 별무반. 동북고성 축조했다. 4번에 삼수병. 자, 이거 임진왜란 중에 만든 겁니다. 외놈들 때문에. 외놈들이 조총 가지고 왔는데 조총부대 중심으로 만든 게 훈련도감입니다. 근데 왜 삼수병? 왜 병과가 세 개 있다라고 하냐면은 조총병이 있고요. 거기다 활 쏘는 사람이 있고 칼 쓰는 사람이 있어갖고 포수, 사수, 살수 세 개의 병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삼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중심은 조총병입니다. 자, 4번은 조선시대니까 일단 관련 없죠. 그것도 외놈들 때 만들어진 거고, 외놈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번에 대장도감, 팔만대장경 맞죠? 자, 우리는 뭐 저희 뭐야 뭐 고려시대만 뭐 900 몇 번의 침입을 받고 뭐 주변 민족의 침입을 너무나 많이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 침입을 통해 이겨낸 민족이라는데 개소리입니다. 고려시대 때 큰 전쟁은 두 번밖에 없었어요. 두 민족의 침입밖에 없었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올 때까지 고려시대 한 100년 이상을 평화기로 보냈었습니다. 100년 이상 11세기 쳐들어올 때까지. 자, 그러고 나 13세기 쳐들어올 때까지 한 200년 동안 또 평화시기였었어요. 13세기 몽골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전쟁이 많지 않았었어요. 큰 전쟁. 자, 몽골 쳐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제 왜구들이 와서 찌벽대는데 소규모의 전투였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전투 개수를 다 따지면 이제 횟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게. 근데 뭔가 늘 침략당하고 우리한테 누구한테 늘 터지고 살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에. 자, 잘못된 표현이니까 주의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그 이렇게 큰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 하나가 거란, 하나가 몽골 쳐들어올 때입니다.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고려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다?
부처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만들기 작업을 해요. 미쳤나? 저녁 때 싸워야지. 왜 이걸 만들고 있죠? 만드는데 사람도 많이 들 텐데. 자, 이걸 만들게 되면은 뭐를 할 수 있다? 온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쟁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대체로 전쟁 같은 걸 얘기할 때는 그 군비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탱크 몇 대, 비행기 몇 대 해서 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한 1대 9로 힘의 차이가 나도 있잖아요. 1이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군비를 가지고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군기라고 해요. 군기.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군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군인 정신이나 군 기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비행기 몇 대랑 맞먹는 굉장히 큰 힘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효과를 봅니다. 실제 고란 때도 몽골 침입 때도 효과를 봅니다. 최후라는 정권은 되게 부정한 정권이었었는데 이런 잘못된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만다징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정치는 잘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거란 침입했을 때 만든 게 초조 대장경이고요. 몽골 침입해서 만든 게 두 번째 대장경 제조 대장경입니다. 그게 현재 남아 있어서 세봤더니 8만 경판이 있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이 맞죠? 자, 17번 볼까요? 지정 연호를 사용을 중지한다. 지정이 원나라 연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철. 자, 마지막 줄 기철 죽였다. 기철 죽였다는 무조건 누구죠? 국민왕입니다. 국민왕.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후기 때는 무신지권기 있다라고 하고요. 원간석기 있다라고 하고. 자, 원간석기를 끝내고 이른바 독립한 군주가 있는데 이 사람을 국민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국민왕 뒤에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요. 이 적패들이 남아갖고, 친원파들이 남아갖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삐그덕 하다가 결국은 고려가 다시 되살아나지 못하고 멸망하게 돼요. 우왕 때는 친원파들이 다시 득세했었다가 친원파들을 잡은 게 누가 잡냐면요. 이 사람 결국 죽게 되지 이 사람은. 그래 우왕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친원파 대신이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줘갖고 지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을 누가 잡냐면은 사대부들이 잡아요. 사대부들. 사대부하고 신흥 무신들이. 그래서 우왕 끝에는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웃긴 게 이 사람이 키웠던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죽고 얘가 키워놨었던 얘들이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얘들이 고려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역설이죠. 역설 진짜 그야말로. 공양은 공손하게 양해했다는 겁니다. 우왕 창왕은 철수왕 영희왕 왕 이름 가지고 장난친 거고요. 자, 이 마지막 시기가 있었다. 이 우왕 때부터 남아있는 시기는 이제 18년 동안의 골든타임이 남아있었던 건데 결국은 고려 망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 시작한 사람이 충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렬왕과 국민왕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충렬왕은 이름에 충자 쓴 게 원나라한테 충성한다는 겁니다. 자, 원간석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 때부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의 정책은 모든 왕들의 정책은 최정비라고 하는데요. 최정비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외관계가 왕들의 업적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충렬왕 때 체조정비 핵심은 문신들을 복구시켜야 된다는 거고 문신체제 복구 두 번째가 원나라 제후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 쫄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를 다 격화시켜갖고 원나라 때는 다 낮아져요 그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왕실 칭호가 격화되고요 관제가 격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독립운동. 이 사람이 뭐를 한다? 자, 모든 왕들의 업적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체제정비와 뭐를? 대외관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체제정비가 이렇다는 거죠. 이건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이 무신집권기 끝내고 나서 이제 문신을 빨리 복구시켜야지 나라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니까요.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반원정치를 피는 겁니다. 자, 반원정치를 피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왕실 칭호가 다시 복구되고요. 관제가 다시 복구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조종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종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폐하, 태자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고요. 전하, 세자 이런 표현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이건 다시 복구하는가? 뭐를? 조종의 칭호를 복구시켰다. 그리고 폐하, 태자 이런 말도 다시 쓰게 됩니다. 자, 관제는
우리 그 관청도 등급이 있거든요. 관청은 성급, 원급, 부급, 사급이 있는데 이게 높으신 분들이 가는 관청입니다. 성급, 원급이. 이게 좀 낮은 관청이고요. 자, 우리가 제후국이 됐을 때 우리 성급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부로 격화시켜요. 그걸 첨이부라고 합니다. 첨이부.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자, 중추원이라고 있었는데 중추원. 이거를 사로 격화시킵니다. 이걸 밀직사라고 해요. 밀직사. 이거 외우고 있으면 등신이죠. 이거는 성원 부사 등급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가. 자, 원위치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이 복구되었다. 중추원이 복구되었다. 이런 말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암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왕은 독립, 충렬왕은 밑으로 간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가 있냐? 원나라 체제보다 낮은 체제, 국민왕은 다시 되찾는 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맞죠? 성급 관제 복구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자, 원나라 스타일에 30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3억 인구를 지배했었단 말이에요. 원나라가 방법은 인구들만 안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이렇게 많이 침략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침략한 나라에다가 이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다음 나라를 침략하게 합니다. 이때 말을 안 들으면은 처절하게 응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남의 나라 군대 가지고 다음 나라 침략하는 게 얘들의 전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 있죠? 일본 원정을 하는데 자, 이 일본 원정이라는 단어는 누구 때만 존재한다? 충렬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를. 자, 2번 맞죠? 2번은 충렬왕 때고요. 3번 봅시다. 과전법은 공양왕 때고. 자, 4번은 이인님이 권력 잡았던 건 우왕 때입니다. 이걸 축출한 게 이제 우왕 말기입니다. 우왕 말기는 누가 잡는다? 신흥 무인 세력과 신전사대부가 잡습니다. 걔들이 잡은 겁니다. 이성계 최영이 잡은 겁니다. 자, 5번에 쌍계 광종 때죠. 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아, 두 번째 줄. 아, 첫 번째 줄. 상대. 상대는 관리를 감찰한다. 서리상자 들어가면은 이게 그 형료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가을 축자나 서리상자 들어가면은 서리빨 같은 힘을 날리는 데 있죠. 가을 축자나 서리상자 들어가면 형조, 형류를 관장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형류를. 그 추 조하면은 형조를 말하는 거고요. 상대하면은 사원부를 말합니다. 감찰 기구. 사원부 묶고 있죠. 자, 세 번째 줄 대사원이라고 또 키워드가 있고요. 자, 1번 봅시다. 은대라는 것은 승정원의 별칭입니다. 은쟁반 위에 옷구슬 굴러가듯이 하는 겁니다. 은쟁반 위에 후원이라고도 하는데 왕의 목구멍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목구멍 역할. 대언사라고도 하는데 대신한다. 왕의 말을 대신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승정원의 별칭입니다. 승정원. 1번은 승정원이고. 자, 2번은 홍문관이고요. 3번은 규장각 말합니다. 검서관. 자, 4번에 비변사 말하는 거죠. 자, 5번이 맞습니다. 자, 사헌부도 언론기구죠. 언론기 하는 일이 간쟁, 봉박, 서경을 합니다. 간봉서, 서경권 행사했다. 맞죠? 자, 고려시대는 모든 관리를 서경했다면 조선은 오품이야만 합니다. 오품이야만. 답은 5번이고요. 자, 19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정암선생에서 키워드를 잡으면 좋고요. 안 되면 두 번째 줄에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소격서 폐지와 현량과 실시는 중종 때만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한 겁니다. 그때 잠깐 했었던 일종의 천거제 관리선발제도였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묘사화 말하는 거죠. 조광조가 기묘하게 죽게 되는 거 기묘사화입니다. 자, 1번은 무호사화입니다. 연산군 때 있었던 것이고 최초사화죠. 자, 2번은 사화는 훈구대 살림의 싸움이고요. 붕당정치는 훈구가 사라지고 살림만 남았을 때 살림이 자기 분열하는 걸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이란 단어는 언제부터 등장할 수 있다? 선조 때 처음 등장합니다. 선조 때. 간단히 좀 보자면요. 간단히 좀 보자면은 그 사림정치와 붕당정치는 너무 잘 나오죠.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 한번 간단히 드려볼게요. 이 개념을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사람의 지식이 있죠. 이게 확산되어가는 과정이 문명이 발전해가는 과정인데 지식을 최초에는 이 왕 주변에 있었던 일종의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신관이라 불리거나 뭐 천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은 합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되게 추상적인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는 막 하늘의 뜻을 알았나 내 말 들어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런 비합리적인 정치는 고대 국가에서 끝나게 되고요. 점점 합리적인 지식을 바뀌어가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이제 불교가 들어옵니다. 자, 불교가 들어오면서 나름 상당히 합리화돼요.
이건 인간이 만든 종교니까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를 태초부터 믿고 있었던 게 발전해 온 곳이고요. 불교 다음에 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그룹 내에 지식인 관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이 지식이 확대가 돼요. 여기에 권력이 독점되어 있었던 것을 고대라고 하고요. 이제 이쪽으로 확대돼갖고 지식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아지는 게 중세라고 합니다. 근데 중세의 지식은 이게 종교 지식이에요. 그래서 중세는 종교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원적인 지식이 아니라 단일한 지식을 강조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만 알고 있다는 걸 또 얘들도 합니다. 얘가 했다면 얘들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그걸 가지고 억압을 합니다. 일종의 종교 정치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식이 여기까지 확대되는 것을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확대될 때는 이제 그 유럽으로 따지면은 종교혁명, 성경책을 이제 민중들도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인쇄술이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민중들도 성경책을 직접 보게 되면서, 야, 면제부 사야지만 천당가 임마, 이게 개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의 허구가 좀 깨지게 되고요. 이때는 왕의 허구가 깨졌었고, 얘들이 등장했을 때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원적인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 허용이 되는 시기가 되는 게 이제 근대라고 해요, 근대. 이런 발전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여기 지식인이 이제 채워지는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중세 때인데요, 중세. 우리나라 고려부터 중세라고 하죠. 자, 유학자 계층이 여기에 충원되는 게 고려 때였었어요. 유학자 관료가 생깁니다. 유학자 관료가 문신이라고 하죠, 그거를 두 글자로. 자, 생기는데 이 무신 집권기 되면서 이게 몰락하게 돼요. 얘들이 다 쫓겨 내려갑니다. 자, 무신 집권기 망하면서 다시 겨울로오네. 자, 다시 겨울로는 것을 신진문신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겨울로는 애들을 신진문신. 자,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왕이 있을 때는 왕과 함께 개혁가가 됐었다면, 이 사람들은 진보 세력입니다. 개혁 세력이 됐었다면은, 자, 왕이 되지고 난 뒤에는 지들이 개혁 세력이 되었고 얘들끼리 이제 다툼을 하게 돼요. 그게 고려를 없앨 것이냐, 고려를 두고 개혁할 것이냐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들이 뭘 만든 거다? 조선을 만든 거예요, 조선을. 자, 이렇게 조선을 만드니까는, 자, 얘들은 조선 조정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들은 국립학교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조선이 만든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는 정상적인 애들이 되는 거고, 자, 얘들은 조선의 조선 창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만든 학교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따로 공부해. 이걸 사립학교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시작할 때부터 유학자 군이 어디 어디에 존재했었다? 양쪽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림파라고도 합니다. 아, 지방에 은둔한 문신다 해갖고요. 자, 이 관아파 살인파 두 개를 시작하는데, 왕이 바뀌면서 얘들의 권력 구조가 조금 변해요. 왕 중에 크게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하나가 있었거든. 이름에 15세기 때 유일하게 조자 들어가는 왕이 있거든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관악파 중에 소수 그룹이 세조의 쿠데타에 참여합니다. 그 쿠데타에 참여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린 인간들을 공신세력, 공훈파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놈들이 온갖 폐악질을 벌이다 보니까요, 이제 뒤에 등장하는 왕들도 얘가 불편해지고요. 성종 때쯤 가면은, 세조의 손자인 성종 때 가면은 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조선을 건국한 애들이니까는 조선을 건국하는 건국 사업에 매진한 애들이라면은, 부국강병 과학 기술 이런 거에 매진한 애들이라면은, 자, 얘들은 조선의 건국이 유교 윤리가 땅에 떨어진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을 저버린 사건이니까는,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조선의 유교 윤리를 다시 세울까, 이것만 관심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이나 민생안정 이런 것보다는 예의를 가르치는 게 얘들의 꿈이었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예의를 되살리는 게. 그러니까 얘들의 꿈은 도덕과 예의를 이 땅에 다시 세우는 게 꿈이었었는데, 이 짓거리가 눈에 띄는 겁니다. 대립하게 돼. 그래서 점차적으로 관심 갖지 않던 중앙정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성종의 눈에 띄게 되면서, 너 그런 애들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1차 진출이라고 하고요. 자, 1차 진출의 대명사가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입니다. 자, 근데 성종 아들이 또라이지 뭐예요? 연산군 때 이게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다시 다 쫓겨 내려가게 돼요. 무오사와 갑자사바를 계기로 다 쫓겨 내려가게 되고요. 자, 연산군을 훈구파가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게 중종반정이죠. 아, 또 쿠데타가 나타납니다. 이 쿠데타는 왕이 일으킨 게 아니라 신하들이 세운 겁니다. 조선 최초로 신하가 세운 왕입니다. 이것도 우리 유튜브에 제가 그 스토리텔링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책 없이도 볼 수 있는 강의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할 때 아니면 학교 갈 때 그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중종 반정은 훈구파가 이렇게 갖고 왕을 세운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왕이 신하의 권력을 넘지 못합니다. 자, 이 훈구파한테 밀리진 않겠다고요. 지도 왕이 됐는데 밀리진 않겠다고 얘를 다시 불러들이게 돼요. 이거를 2차 진출이라고 합니다. 사림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걸 2차 진출이라고 하는데 이 2차 진출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라는 사람이에요. 조광조. 자, 사람들을 잔뜩 불러들여야 되니까는 이 사람이 새로운 어떤 채용조들 만드는데 이제 현량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사용됐던 겁니다. 이때만. 조광조가 죽으면서 없어집니다. 예. 잘 기억해 두세요. 이때 이제 살을 좀 붙여나가면 됩니다. 김종직은 세조 때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는데 이 사람을 제대로 쓴 건 성종 때 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김종직의 그 밑에 그 후배 세력들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게 이때라 이때를 1차 진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번 김종직 하면 성종 때 사용됐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 그립 문제가 된 거는 연산군 때 말합니다. 자, 끝까지 가야 되죠. 자, 중종 반정 이렇게 잘 나가다가 너무 세게 나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훈구파한테 결국은 당해요. 이거를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림들이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종이 등장하고요. 인종은 삑사리고 명종 선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명종 때는 훈구파들이 이제 얘는 공신책봉 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거든.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재생산이 안 돼요. 이제는 외척에 붙어갖고 외척의 힘을 기반으로 자기의 이제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훈척이라고 돼요. 이때부터는. 자, 훈척 정치가 진행이 되다가 명종까지 죽게 되면서 이제 외척의 힘의 기반이 되는 권력이 사라진단 말이죠. 선조는 명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방계 집안에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자식이 아닌 직계가 아닌 방계에서 이제 애를 찾아갖고 왕자 세 명한테 테스트해갖고 이제 얘한테 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생각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력이 없었단 말이야. 세력이 없다 보니까 얘도 이제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는데 이때도 사림을 많이 불러들입니다. 자, 그리고 훈척은 더 이상의 권력 기반이 없기 때문에 훈척은 이제 힘이 완전 사라진 걸로 봐요. 이때 소멸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림만 남게 되는데 사림이 하필 어서 올라온 애들이죠. 지방에서 올라오죠. 이 지방에 중종 때쯤 가면요. 지방이 되게 활성화되거든요. 이때 많이 불렀기 때문에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향약하고 서원이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돼요. 다 괜찮은데 서원은 지금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가 점점 여러 개 막 생기면서 신학교별로 파벌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걸 학파라고 하는데 자 학파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학파 출신 애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서 여기까지 파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붕당이라고 해요. 붕당. 그래서 붕당은 원래부터 알던 친구들이 무리를 만들었다서 법붕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게 사색붕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흔히 십자가로 표현을 합니다. 노소남북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 붕당이란 단어는 선조 이전에는 절대 못 쓰는 말이에요. 절대.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다? 사림하고 훈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누가? 선조 때부터 이제 붕당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게 이때까지는 아직은 이렇게만 나타났었죠. 서인, 남인, 북인까지만. 그러고 이제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서인이 정권. 이건 아예 말이 안 되죠. 서인 빠져야 되고. 자, 윤씨끼리 싸웠다. 윤임, 윤원영 등장하는 건 명종 때 말합니다. 외척끼리 싸움이에요. 인종 외척과 명종 외척이 싸움을 한 게 을사사화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사대사화 중에는 마지막 사화라고 합니다. 이걸 무갑기율이라고 하죠. 무갑기율. 사림들이 피해를 봤었던 일들입니다. 사원 앞부터 상왕의 부기를 복조로 성산문 등이 일으켰다. 이게 이제 사육신 사건 말합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육신 사건. 자, 5번에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들에게 반발의 원인이 되었다. 너무 급진적으로 나왔단 말이지. 훈구파가 받은 공신책봉을 4분의 3을 이거 무효입니다. 쟤도 인정 못해요. 했다가 오히려 애들한테 칼 맞은 겁니다. 자, 그거를 위훈삭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위훈삭제 사건. 자, 우리 집안이 공신 집안인데 이 나쁜 놈들이 나를 공신이 아니라고 저거 가짜라고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열받을까. 애들이 뭉치게 된 겁니다. 한 4분의 3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격당한 게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위는 수도란 뜻이에요. 수도. 거짓 훈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자, 20번 한번 볼까요? 밑줄군 이왕의 제위 시기하고 나오죠. 자, 동국여지 승남. 밑에 팔도지리지. 자, 됐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은 성종 때 만들어집니다. 성종 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동국자 붙은 게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이란 뜻이니까 완성된 책들은 대부분 성종 때 나타나요. 경똥똥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국 여지승남, 동국 통감, 동문선 같은 게 성종 때 책입니다. 경은 경국대전이고요. 자, 일본 동의보가 완성되었다. 광해군이죠. 자, 이번에 동국문헌비고, 이거는 영조 때입니다. 조선 후기 때 편찬물을 다시 냈다 그러면 영조 아니면 정조 때입니다. 영조 때 만들고 정조 때 다시 증부하고 합니다. 3번에 악학개범 관행되었다. 밑줄. 악학개범 관행 밑줄에 해주세요. 자, 여러분 성종 같은 사람은 유교왕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왕이 세종, 성종이 있습니다. 자, 유교왕들의 공통점은 유교를 강조한다는 건데 유교를 다른 말로 예와 악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분별을 말하고 이거는 하모니, 조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차별만을 말하지 않아요. 유교도 이게 조화시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왕들 때는 예, 악이 정비된다는 게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음악하면은 음악 문제 나왔다. 국가가 음악을 정비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둘 중에. 자, 이때는 박연이라는 사람이 궁중음악을 정비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궁중음악 정비하고 정관보 만들고 연민낙 만들었다. 궁정여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성현이라는 사람이 악학개범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음악 백과사전입니다. 아, 잘 나오죠? 자, 3번에 맞고요. 자, 혼일강 역대 국도지도는 태종 때고, 자, 이번에 칠정산 대표는 세종 때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한번 볼까요? 옥포. 자, 요거 그림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게 한번 공부하고 딱 외워지게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전투 순서를 한번 공부하고 딱 외워지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도 우리 그 한국 언유천황사 TV에 영상 있으니까 한 5분, 7분 될 겁니다. 5분, 7분. 한 번, 두 번 들으시면 금방 외워질 겁니다. 그거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 봅시다. 1592년 4월 12일 내지는 13일에 왜놈들이 처음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4월에는 내내 패전만 나타나요. 자, 그 4월에 육군의 패전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오죠? 부산으로 오죠. 부산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부산성 전투라고 하고요. 자, 부담에 동래성 전투가 있고요. 동래성. 자, 그리고 이일이라는 사람이 내려오고요. 신립이라는 사람이 중앙에서 지휘관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상주에서 싸우다 깨지고요. 다 경상도네, 그렇죠? 자, 경상도하고 접경지대가 있어요. 그 문경세제라고 아시나? 그 문경세제가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를 말합니다. 그 세제를 조령이라고도 하는데, 조령 세 고개를, 세 고개를 세제라고도 하고요. 그 문경세제를 딱 넘어서면 충청도가 뜩하니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충청도 지역이 충주입니다. 충주. 그래서 경상도 넘어서면 나타나는 게 충주입니다. 이 사람은 경상도를 포기하고 충청도에서 싸웠던 건데 이게 전략상, 전술상 실수였었다라고 봐요. 전술상 실수였었다라고. 자, 요까지가 이 대표적인 4월의 패전입니다. 신립까지 패전하다 선조의 등신이 도망간다고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선조 피난 가게 됩니다. 선조 피난 가고 5월 2일에 채 보름도 안 돼갖고 채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돼요. 외놈들한테. 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진짜. 자, 그랬다가 4월에 육군 패전이 있고요. 자, 5월에 승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승전보는 해군의 승전보예요. 자, 이게 옥포, 사천포라는 건데 아주 옥같은 싸움입니다. 이게 최초의 승리고요. 사천포는 처음으로 거북선을 쌌던 겁니다. 애들을 사색이 되게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싸웠었던 사람을 정발이라고 하고요. 정발. 자, 이거를 이제 송상헌이라고 하는데, 송상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군이 10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 일본 사람하고 송상헌하고 이제 그 안면이 있었어요. 안면이 있어갖고 저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길만 내줘라, 살려주겠다 하는데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결국은 싸우다 이제 분사하게 됩니다. 송상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절의를 지켰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송상헌 광장이라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서울에서 지휘관이 내려오지? 요거를 재승방략체제라고 합니다. 재승방략체제 때문에 지휘관이 서울에서 내려왔던 겁니다. 자, 2일 내려왔었는데 상주에서 싸우다가 깨졌고요. 신립 내려왔었는데 이 사람도 깨집니다. 그러면서 선주가 더 이상 믿을 사람 없다, 나 튀어야 돼 하면서 튄 겁니다. 자, 5월에 승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달 만에 전국이 거의 다 함락되게 됩니다.
이건 해군이니까 이것과 무관하게 육지는 두 달 만에 함락됩니다. 자, 평양이 함락되고요. 함경도까지 가게 됩니다. 6월 중순쯤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함경도까지 함락돼서 거의 다 함락돼요, 사실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힘센 군인이 있잖아요. 저 위까지 올라가도 얘들은 그 인간들은 에너지가 충원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보급이 되지 않으면요. 보급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멀리까지는 갔지만은 만약에 보급이 안 된다. 병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은 버틸 수 없단 말이죠. 그 올라간 사람들을 다 이제 괴롭히고 끊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얘들의 작전은 이거였었습니다. 여기까지 가 있고 여기까지 가 있단 말이지. 자, 여기다가 병력과 물자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바다로 가려고 했었어요. 이 바닷길을 끊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바닷길을. 이게 한산도 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객진을 펴갖고 막았다라고 하는 거 있지, 이순신이. 수륙 양면 작전을 좌절시켰다. 여기에 보급이 가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이놈들이 자체 보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곡창지대니까. 전라도를 장악해갖고 자체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전라도가 계속 막혀요. 여기를 못 뚫고 들어갑니다. 임진왜란 때는. 자, 7월에 막아준 게 전라도를 막아준 게 한산도고 8월에 전라도를 막아준 게 이 전라북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전라북도 쪽에 이치 전투에서 이걸 막고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에 금산이라는 데가 있거든. 금산 전투에서 이건 의병들이 합니다. 의병들이 조헌, 영규라고 하는 의병과 승병이 합니다. 금산 전투에서 일본 놈들을 막아주면서 전라도를 또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애들이 이제 어디를 하려냐면은 전라남도 쪽으로 해서 육지로 가려고 해, 육지로. 육지로 가면은 거쳐가야 되는 데가 진주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게 진주 대첩입니다. 이 두 개의 대첩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전라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전라도를 지킴으로써 뭐를 지킬 수 있었다고요? 자체 보급, 국창지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싸웠었던 그 여기 그 진주 목사, 그러니까 지금 하면 진주 시장이 김시민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그 받은 그 충우가 충무공이라고 하고요. 이순신도 충무공이라고 합니다. 똑같아. 공호를 받은 게 똑같습니다. 둘 다 충무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쭉 올라가는데요. 이제 일본 놈들 더 이상 이제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또 뭐가 나타났냐면요. 의병들이 나타났고 이제 그 중간에 보급을 육지도 끊고 있었다는 거지. 더 이상 안 되니까는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명나라 군대까지 쳐들어오니까는 조명 연합군이 같이 움직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애들도.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은 1593년 1월에 가면은 드디어 이 평양성을 탈환해 갖고 저 위에까지 갔었던 외놈들을 드디어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자, 평양성을 함락당하고 애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는데 중국놈들 있잖아. 명나라 군대가 일본 애들이 깨지니까는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너무 또 막 세게 달린 겁니다. 그러다가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우리 여기 그 벽제 그 화장장 입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명나라 군대는 이제 이 전쟁에 그 적의를 잃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군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 전투고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내려온다니까 선조가 내려온다니까는 이 왕을 지키겠다고 아직 함락되지 않았었던 전라도에 전라도 관찰사였었던 권율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군대를 이끌고 왕을 지켰다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왜군하고 전라도 군대가 맞붙게 된 겁니다. 맞붙게 됐는데 이 맞붙게 된 군대를 어디서 싸우냐면은 권율 군대가 행주산성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한 거해갖고 운 거해갖고 싸우게 된 겁니다. 자, 이 왜군을 치러 온 군대가 있다 하니까는 왜군들이 가는데요. 한 10배 이상의 군대가 가는데 그 작은 병력으로 그것도 행주산성도 그때는 그렇게 저기 그 큰 저기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걸 막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대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일본군을 10배 정도가 되는 일본군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전투에서 막아내게 되는데요. 이게 2월입니다. 자, 이때 일본군이 완전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만 얘들이 이제 목표가 됩니다. 안전하게 도망 내려가는 것만. 그래서 적극적인 화해 교섭에 나타나게 돼요, 일본 놈들이. 이 화해 교섭은 철수를 위한 거지 화해가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안전한 철수를 위한 거지. 자,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6월쯤 갔을 때 있잖아요.
이제 대충 전쟁이 끝난다 싶으니까 명나라 군대가 철수했다는 거지. 주력 군대가 철수합니다. 주력 군대가 철수하고 이제 외놈들은 여기 경상남도 남쪽에 이제 경상 남쪽과 전라남도 일부 지역 남쪽에 이제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버팁니다. 자, 버티면서 이 진주대첩 보복하겠다고 했죠. 진주를 다시 치는데 이게 2차 진주 혈전이었었어요. 아, 김시민은 이때 전투를 이기고 나서 마지막에 죽은 척 누워있던 일본군 병사가 쏜총에 어이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여 못합니다. 김시민 하면 이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에 있는 사람은 애든 강아지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남기지만 다 죽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학살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진짜 2차 진주혈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논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활약을 했었던 겁니다. 논개가. 자,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전쟁이 휴강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597년에 정유재란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정자 뜨면 7년 말하고 임자 뜨면 2년을 말합니다. 정유재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들어옵니다. 자, 이때 외놈들이 개떼같이 다시 들어오는데요. 자, 외놈들이 들어오니까는 선조는 우리 해군이 잘 싸우니까 가서 막으라고 한 겁니다. 해군을 가지고 정면으로. 군대 규모의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전면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대1로. 이순신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체포했어요. 체포하고 이제 원규를 내세우는데 원규는 육군이 도와준다면 할 수 있는데 육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제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다가 7천량에서 큰 패배를 겪게 돼요. 7천량에서. 그러니까 육군의 지원 없이 해군만 싸우다가 결국은 지게 됩니다. 7천년 패배를 겪고 일본이 이때는 전라도까지 장악하고 충청도 직산까지 오게 돼요. 천안 지역까지. 천안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조명연합군이 거기서 커트라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9월입니다. 9월에. 9월에 올라왔는데 이놈들이 다시 수륙 양면 작전하겠다고 전라도를 해안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려 했었단 말이죠. 임진왜란 때는 한산도에서 꺾었다면은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인 경상도 지역에서 꺾었다면 지금 통영만 합니다. 한산도는. 자, 이때는 전라도 진도 지역에서 꺾어요. 진도 지역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막습니다. 진도 울돌목에서. 이거를 명량대첩이라고 해요. 이 명량대첩이 1597년 9월에 꺾었던 건데 여기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 북한, 최대 북상선이 충청도밖에 안 돼요. 임진왜란 때는 여기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울까지 갔다, 뭐 함경도, 평안도 갔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 말하는 겁니다. 정유재란이 아니라. 자, 그래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군대를 쫓아와서 싸웠던 게 노량해전입니다. 이건 1598년 겨울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칠직명노라고 돼요. 두 문자 따면은 칠직명노, 칠직명노라고 해서 정유재란 때 네 개의 전투입니다. 자, 이때 전투는 부동의 신선이라고 합니다. 부동의 신선. 두 문자만 좀 기억해 주세요. 부동의 신선, 부동의 신선. 자, 이거는 옥사한 김진이, 옥사한 금진이 행진했다라고 합니다. 옥사한 금진이 행진했다. 옥사한 금진이 행진했다. 자, 두 문자 따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다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21번 볼까요? 그래서 1번 가나다가 순서가 되죠. 아, 가는 옥포고요. 자, 두 번째는 나는 왜군 한산도 대첩을 말하는 거죠. 7월에 있었던, 가는 5월에 있었던 것이고. 자, 단은 10여 척의 배로 명량에 대승 거뒀다. 이건 1597년 9월에 있었던 겁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22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책문. 자, 두 번째 만상송상. 자,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죠. 자, 1번 전기수. 전기수는 전기 일렉트릭이 말하는, 일렉트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 읽어주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책이 뭐하고 있었다? 소비되고 있었다는 거야. 책이 누구한테? 서민들한테.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이 책을 읽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 그래서 그걸 소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서민들이 소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후기 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병란도는 고려 말하는 거죠. 자, 3번에 시사. 중인들도 이제는 뭐한다? 문화를 향유한다. 이제까지 양반들이 독점하셨던 문화를 중인들이나 쌍놈도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중인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행태는 양반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편찬하고 시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게 중인들의 문화 소비 형태입니다. 3번 시사, 시 단체를 만들어서 시를 낭송한다. 맞고요. 자, 4번에 공인이 등장한 게 조선 후기 때죠. 대동법 때 공인은 조선 후기 때만 존재합니다. 맞고요. 5번에 봅시다. 물주 광산,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 경영한다. 일종의 OEM 방식, 선대제를 말합니다. 광산에서 선대제를 물주적대제라고 해요. 조선 후기 때 맞습니다. 민영광산에 나타난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23번 한번 볼까요? 자, 2법.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려고 만들었다.
두 번째로 경기도 강원도 시작했다. 네 번째 충청도 전라도도 합시다. 이거 지금 말하는 사람은 김육입니다. 김육. 충청도 전라도 양호지방이라고 합니다. 호서 호남 양호. 그리고 왕은 효종대입니다. 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문제는 대동법을 묻고 있죠. 자, 이번에 군포는 군역 관련되는 거고, 이번은 호포법입니다. 아, 균역법 때는 양반한테 부과 못하고 호포법 때, 대원군 때 호포법 때 실시합니다. 자, 1번은 영정법 말하고요. 인조 때 영정법. 3번은 세종 때 공법입니다. 자, 4번은 일부 상류층 선무군관법 균역법을 말하고요. 5번이 맞습니다. 특산물 대신에 쌀 같은 걸 내게 했다. 다 똑같이 낸다가 대동입니다. 대동. 쌀은 어느 지역이나 있으니까. 특산물을 내면 지역별로 다르게 내는 거고 쌀로 내면 다 똑같이 내는 겁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24번 볼까요? 첫 번째 줄. 지금 왕자의 명으로 원자로 정하는 것은? 세 번째. 송시열은 방자하게도. 자, 송시열이 지고 있다. 송시열은 시어 시어. 서인의 영수죠. 남인이 집권한 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예송 논쟁 때 한 번. 예송은 기갑이 있죠. 기의 갑인. 갑인 때 집권했다가. 자, 그리고 숙종 때 한국 정치는 대표적인 게 경기갑병이 있습니다. 경신 기사, 갑술, 병신 처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남인들이 기사회 생한 겁니다. 남인 집권은 기갑, 기갑하랬더니 경기갑하냐, 병신아 이렇게 합니다. 아, 갑인 예송 때 한번 집권하고요. 그리고 기사반국 때 기사회 생합니다. 요 두 번만 집권해요. 그 뒤는 그 외에는 집권이 없습니다. 요거는 기사반국입니다. 자, 밑에 기사년 송시열의 상소를 한때 실수였다. 세 번째 관직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게 해라. 송시열을 복고시키는 게 아, 병신 처분 말합니다. 병신 처분. 그 사이에 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복상 문제는 예송 전쟁 기능 현종 때고요. 2번 이괄에 나는 인조반정 직후를 말합니다. 3번은 선조 때 정혜리 모반 사건. 4번에 탕평비는 영조 때고요. 5번이 맞죠. 자, 아들이 세자가 되면은 그 엄마는 당연히 왕비가 되는 겁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것이다. 장희빈이 답은 5번이고요. 자, 25번 한번 볼까요? 심양의 볼모로 잡혀갔다. 우리 왕자가 중국에 갔다라면 뭐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우리 병자 된 거야 그때. 병자. 자, 복림대군이 있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잡혀가죠. 1번 봅시다. 세종 때죠. 자, 이번에 효종 때입니다. 나선정벌. 3번 봅시다. 광해군 때죠. 강홍립 부대. 아, 명나라 요청으로 파견했던 거고 이번에 나선정벌은 청나라 요청으로 파병한 겁니다. 4번에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에 항전했다. 자, 우리 호란 때는 의병이 좀 적었었는데 호란 때도 의병이 있었습니다. 호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의병을 정봉수라고 해요.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되게 많았었지만 호란 때는 확실히 줄어드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의병의 상당수가 북인이란 말이죠. 근데 북인들이 인조 반정으로 몰락해요. 그러니까 인조 때 있었던 게 호란이란 말이야. 인조 때 있었던 호란 때는 의병이 확실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정봉수예요. 정봉수. 이 정봉수는 그중에 정묘호란 때 의병입니다. 정묘호란 때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정묘호란 때 빠르게 화의를 이끌어내고 철수하던 그 후군 군대를 뒤에서 쳤었던 겁니다. 자, 5번은 광해군 때 일본하고 다시 관계를 재개했던 거고요. 재개하는 약조를 체결했던 거고 이번에 맞죠. 효종 때니까. 자, 청나라 잡겠다고 효종 때 북벌을 추진했었는데 청나라 자꾸 의심하는 거야. 너 이 새끼 봐, 군대 키우지 않기로 했는데 군대 키우는 거야. 병자호란 때 군대 안 키우기로 맹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화의 조건입니다 그게. 근데 뭔가 자꾸 키운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시험도 할 겸. 그리고 청나라가 지금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선은 러시아 말합니다. 지는 계속 지고 있었단 말이야. 조선 사람들이 총을 되게 잘 쏜다니까 얘들 도움도 받을 겸 이제 시험도 할 겸 시켰던 겁니다. 너 군대 좀 보내. 안 보내면은 의심살 수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도와주러 청나라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한 게 특이하게 효종 때였었다는 거지. 북벌을 하고 있었던 나선정벌입니다 그게. 자, 다음은 2번이고요. 26번 볼까요? 자, 화성건설 두 번째 거중기 정약용이죠. 정약용. 자, 그 두 번 그 남자가 하는 말 두 번 줄을 보시면 기기도설 있잖아요. 이게 서양 과학서적입니다. 예, 이걸 참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양 과학서적의 도움도 받았다 기억해 두세요. 1번은 박제가죠. 저력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2번은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의 책을 담임주의라고 해요. 담임주의. 자, 이 사람이 북학파 중에는 처음으로 연행을 갔던 사람인데 연행. 연경은 북경 말합니다. 연경 사행을 갔던 사람인데 여행 갈 때 담임한테 말 안 하고 왔단 말이야. 담임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담임. 담헌서라고 해. 담헌이 홍대용의 호입니다. 문집이에요. 임하경륜, 주해수용, 의산문답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자, 우서. 유수원을 말합니다. 유수원. 우서. 우수. 자, 산업공사의 직업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는데 전문화.
전문하면 우수해지잖아요. 우수. 유수원할 때 수, 우서, 우수. 자, 4번에 봤습니다. 마가웨이트. 자, 지금은 코로나가 골치죠. 이거를 누가 백신을 빨리 만드냐가 지금 이제 과제잖아요. 자, 이때는 홍역이 제일 큰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홍역을 고치는 방법으로 있죠. 뭐를 했었냐면은, 자, 우리 그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우리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약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얘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인간이 조그만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이기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대요. 뭔지 아시나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큰 덩치가 그냥 막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인간 안에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갖고 있죠.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힘도 있대. 그러니까 청정지역에 산다고 이게 다 안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부딪혀야 돼. 그래야 면역세포가 커지거든.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홍역을 그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영국인 제너라는 사람이 처음 그걸 발견하는데 사람한테 홍역이 걸린 것을 이 사람한테 심으면은 이게 병으로 발전하지 면역세포가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생겼었던 인두는 위험하고 이거를 소에다 심는가. 그럼 소에도 이게 걸리는데 소에 걸리는 것은 이게 사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강하게 안 걸린단 말이에요. 소에다가 마마, 즉 홍역을 걸리게 한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빼다가 인간한테 심으면은 약간 비실비실한 애가 들어와요. 그 정도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된답니다. 항체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홍역이 들어와도 끄떡 없다는 거지.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영국인 레너라는 사람이었는데, 제너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요 사람의 그 우두 기법을 처음 소개한 게 정약용이었었어요. 정약용의 유난히 서양서적을 되게 많이 읽고 서양서적의 영향을 받은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누군가 밝혀낸다면, 서양과 조선의 당시 영향관계를 밝혀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논문이 나올 겁니다. 아마 좋은 논문이. 아쉽게도 그런 학문적 기술이 없어요. 학문적인 그런 방법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서 그걸 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되게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정약용. 자, 거중기도 서양 영향, 마가회통도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5번은 김정희죠. 김정희. 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회회청, 그 두 번째 코발트 알료, 파란색 알료 말합니다. 청화백잘 말합니다. 자, 청화백잘, 조선 전기에도 있었습니다. 후기 때는 널리 보급됩니다. 자, 여러분, 그 도자겠다는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구울 때 다 녹거든요. 이 불에 녹지 않는 거의 유일한 물감이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이제 그걸 그리면서 그걸로 도자기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림 들어와 있는 게 저기 뭐야? 1번도 있고 3번도 있지 않나? 그럼 뭐야? 다 되는 거 아니야? 청자는 고려 거고 백자가 조선 건데 3번하고 5번이 고려 거죠. 5번이 전형적인 고려 청자입니다. 근데 청자에 그림 들어갔네.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죠? 아, 이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벽면에다가 있잖아요. 이물 홈을 파갖고 이물질을 집어넣은 채로 그대로 알료를 발라갖고 그대로 구운 겁니다. 그럼 이게 그림처럼 보이게 돼요. 자, 이런 기법을 상강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2번에 보면은 이거는 도자기 아닙니다. 금속이에요. 금속. 정병이라고 해갖고 자, 이 금속을 만들 때 여기다가 은실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놓았었어요. 이런 기법을 도자기에 응용해서 3번 같은 게 나온 겁니다. 중국에도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 기법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1번도 상강기법입니다. 그것도 홈을 파갖고 뭔가를 이물질을 톡톡톡톡 집어넣고 그림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1번은 흰색이죠. 이거를 분청사기라고 해요. 분청사기. 분청사기. 분청사기도 상강기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자, 4번은 진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파란색 물감으로 이걸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뜨면은 대체로 후기 문제구나 하시면 될 겁니다. 청화백자 후기 때 유행을 하니까요. 백자 바탕에 파란색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아, 후기 문제구나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 한번 볼까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의 반발에서 일어났다. 홍경래는 아니죠. 자, 1번 홍경래 우군측 같은 사람이 주도했다. 맞습니다. 그 정주성이 평양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평양까지는 함락하지 못하고 정주성, 평양 이북 지역만 함락해갖고 그 지역 일대를 휩쓸었었던 난이었었습니다. 정주성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자, 2번 순조 때입니다. 1811년에 있었던 겁니다. 흥선대원군하고 관련 없어요. 3번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것은 개항기 때 밀란 때문입니다.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 때 그때 두 번 출병을 요청합니다. 두 번.
자국민을 죽여달라고 외국 군대를 부르는 겁니다. 자기 정권 유지하겠다고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4번에 봅시다.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안핵사로 파견됐다가 이제 해결책을 지시한 게 3정 이정천 만들자 했었던 겁니다. 임술빌란 때입니다. 1862년 임술빌란 때 철종 때입니다. 그거는. 자, 5번에 패전격안 집강소. 이건 동학 농민운동이죠. 답은 1번이고요. 자, 29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서양 오랑캐, 첫 번째 광성진, 두 번째 어재연, 광어라고 하죠. 광어. 신미양요 때입니다. 광어. 신자 뜨면은 1년이라 그랬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딱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바뀌어요. 갑자 뜨면 무조건 4년, 을자는 무조건 5년, 정은 무조건 7년, 신은 무조건 1년이고요. 임은 무조건 2년, 계는 무조건 3년이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경은 무조건 0년이 되고요. 신미양요는 1년에 있었던 겁니다. 1년, 1871년. 답은 3번이죠. 자, 30번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1880년 일본에 수신사로 왔다. 이게 2차 수신사죠. 1894년에 총리 대신으로 가부격을 주도했다.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 가부격을 주도하죠. 2차 수신사를 잘 탔던 게 쭉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 1번 봅시다. 2차 수신사를 갔을 때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여옵니다. 자, 이게 국내에 왕명으로 국내 유생들한테 다 퍼지면서 유생들이 분노해서 보수파들의 데모가 터지는데 그게 신사척사운동입니다. 80년 바로 뒤에 해. 신사년에 있었던 81년에 있었던 전국적인 보수파의 데모입니다. 척사파의 데모, 그런 신사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은 박정향이고요. 3번은 임병찬이라고 합니다. 임병찬. 4번은 양기탁이라고 하고요. 배달하고 공동사장입니다. 5번은 유길준이죠. 유길준. 답은 1번입니다. 31번 보시면은 자, 대원군 불러와라. 창피하다. 왜 대원군 남의 아빠를 붙잡아 놓고 있느냐. 그리고 청의 그 조공 좀 그만하자. 아, 그리고 이번 되게 잘 나오죠. 문평이라고 합니다. 문평. 문벌패자고 인민평등권 지정하자. 이 갑신정변 때입니다. 갑신정변의 그 갑신일록에 나오는 그 개혁정강 14개 조입니다. 자, 갑신정변 뒤에 체결했었던 조약이 갑판태라고 그래요. 갑판태.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갑판탱이라고 합니다. 갑판태. 1번이 맞죠. 자, 별기군은 81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3번은 강화도 조약 76년. 갑신정변할 때 갑자들 하면 4년입니다. 1884년이고. 4번에 영선사는 81년 조달시탈당 갈 때 같이 갔었던 그 해에 갔었던 겁니다. 그 해. 조달시탈당 보내고 바로 다음에 보낸 게 영선사입니다. 81년이고. 자, 5번에 통리 기무함리 설치된 게 우리나라 개화 정책이 처음 추진되는 겁니다. 1880년 12월에 설치되는데 80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강화도 조약으로 외부의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때 됐어야 되는데 4년 동안 별일 없다가 4년 지나서야 이제 처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통리 기무함리이고 통리 기무함리를 만든 게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국가를 표현할 때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이게 왕이고요. 이게 이제 관료입니다. 이게 백성이고요. 관료가 있는 곳을 관청이라고 하죠. 여태까지는 관청이 의정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중세를 제가 아까 종교국가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식이 많으면 관료가 되는 시대가 중세란 말이에요. 유학 공부하고 되는 애들이 의정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새로운 기구가 생겨야 됩니다. 통리 기무함리입니다. 그러니까 통리 기무함리는 이게 최초 신식 기구인데 신식 정부인데요. 여기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런 예전에 채용 제도는 안 돼. 예전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줄 거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리 기무함리를 80년 12월에 만드는데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독특한 채용 제도를 마련합니다. 아, 채용 제도는 아니고 독특한 채용 방식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하고 청나라에다가. 그래서 바깥에 가서 배워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중에 조사지찰단 가갖고 바깥에 문물을 보고 온 사람들을 대거 통리기무함리에 채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문신이라면은 무신도 채용하는데 신식군대를 만드는 게 별기군입니다. 그래서 80년에 새로운 정부 만들고 81년은 채용했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 채용의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죠? 신식군을 만들었는데 뭐도 있었죠? 90군이 있었거든. 5군형을 두 개로 줄입니다. 90군대는 줄이고 신식군대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한테 차별하고 얘는 잘 줬단 말이야. 이른바 보급품 같은 게 얘한테는 잘 가고 얘는 안 가고 얘는 월급도 안 주고 있었단 말이죠. 화나갖고 일으킨 게 이게 82년에 이모년의 군란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4번은 81년이고요. 자, 5번에 봅시다. 통리기무함은 80년 12월. 다음은 1번입니다. 32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역사죠. 자, 1번에 보시면은 이모년한테 군인들의 습격이 있었다. 90군인들. 이 99인들이 습격한 건 일본 공사관입니다. 이모군란 때와 갑신전변 때 둘 다 일본 공사관이 습격되는데 왜냐면은
이쪽 사람들, 이 하층민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했었어요. 왜냐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거든. 특히 뭐가? 쌀값이. 이유는 강화도 조약 체결로 올라와야 될 쌀이 안 올라가고 이게 해외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시 하층민들의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일본놈 때문이다 그래갖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막 치솟았단 말이에요. 인문곤란과 갑전별은 여기서 벌어진 단입니다. 도시에서. 동학농민전쟁 여기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두 번의 도시 반란이 있을 때 이때마다 백성들은, 도시 백성들은 이거 누가 일으킨 거래? 일본놈이 했대. 오해하면서 일본놈들을 막 죽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본놈들이 임오군란과 갑진전변 뒤에 우리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겁니다. 배상. 이게 제물포조약이요. 이게 갑한테 한성조약입니다. 한성조약. 자, 그리고 이때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아주 소규모긴 하지만 다툼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3명 죽고 일본 군대 2명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위험하다. 군대는 빼자 하고 이제 청나라하고 약속한 게 텐진조약입니다. 갑한테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일본 공산을 습격한 거고요. 이번에 미쏘공이가 개최된 것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3번은 극장에서 나와야지 공연은. 이때 만드는 극장, 최초 우리나라 신식 극장을 원각사라고 해요. 원각사. 조선 세조가 만든 절 이름도 원각사죠. 그건 절이고 이거는 극장입니다. 1908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은색이라는 극이 공연되는데 이게 최초의 신극 공연입니다. 1908년에. 자, 3번에 왕비가 시해된 것은 경복궁에서 시해됩니다. 경복궁 그 향원정 바깥에 제일 북쪽에 그 최근에 이제 새로 복원한 궁궐이 있는데 그걸 건천궁이라고 해요. 경복궁 안에 있는 그 공간을 건천궁을 최근에 이제 복원해 놨었는데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있는 오코르라는 건물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건천궁은 21세기 들어와서 복원된 건데요. 이걸 복원하고 나서 처음에 그거를 그 비용을 받으려고 했다가 사람들한테 욕 아마 그 바가지를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 비용을 안 받을 겁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마 5천 원 입장료를 받았을 거예요. 경복궁 입장료 받고 거기는 또 받았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욕을 좀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 될 겁니다. 경복궁입니다. 4번은. 자, 5번 봅시다. 황제즉위식. 환구단 맞죠? 답은 5번이고 환구단을 원구단이라고다. 원구단. 원자나 환자나 같은 말입니다. 33번 한번 볼까요? 가인물. 고부군소 조병갑 때문에 이제 난을 일으킨 게 고부밀란이죠.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었던 게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말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피고와 공모자 손아중 등이 자백한, 지금 잡혀 있는 거야. 전봉준이. 이 전봉준 재판 기록을 전봉준 공초라고 합니다. 공초. 아주 잘 나온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피고 뭐뭐뭐를 사형에 처한다. 전봉준 말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되게 잘 나오는 건데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만 존재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이때 1차 봉기, 2차 봉기가 있었어요. 둘 다 94년입니다. 92년, 93년에 있었던 것은 농민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운동입니다. 교조신원운동이 그래갖고 이거는 이건 종교운동이고 여기까지 농민운동이 됩니다. 이게 12월에 전봉준이 잡히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1895년하고도 병립할 수 없어요. 동학농민운동은. 자, 이거 되게 잘 냅니다. 여기 연도는 좀 덜 내고 여기 연도랑 섞어서 되게 잘 냅니다. 여기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시사물 을추나라고 했었죠. 아, 아직 얘기 안 했죠.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청일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름도 기분 나쁘게 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 자, 이때 청일전쟁으로 끝나고 나서 일본이 많은 걸 요구하니까는 일본이 청나라한테 요동을 요구했었단 말이죠. 요동을 요구한 것은 만주를 가지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 속셈입니다. 자, 만주 뺏길까봐 삼국이 간섭을 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했었던 게 러프독의 삼국 간섭이고, 자, 이러자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다 해갖고 러시아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데 끌어들인 주체가 왕비였었어요. 그래서 그 왕비를 제거하겠다 버린 게 을미사변이었었고, 을미사변 뒤에 나타난 게 을미의병 내지는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 을미사변 즈음에 나타난 게. 자, 뒤에 문제 있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을미개혁 때 등장했었던 여러 가지 개혁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태양력이나 단발령, 우편제도 다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섞어뜨리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단발령에 반발해서 2차 봉기했다. 안 돼, 안 돼. 1895년하고는 절대 병립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94년에만 있었던 겁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자, 1번 지우시고요. 2번 우금치 일본군한테 일본군 및 관군한테 패했다. 2차 봉기는 일본군하고 관군이 한 팀입니다. 1차 봉기 때는 관군하고 화해를 했다면 전주 화해가 체결했다면은 이때는 둘 다 진압군으로 오게 됩니다. 3번 해보다 이대 교주 동학의 이대 교주로 교주 신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최시영입니다. 최시영. 농민운동을 전개했었던 것은 전라도에 있었던 전봉준이고 충청도에 있었던 최시영은 그걸 욕했었어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전봉준 일당을 욕했었단 말이야. 1차 봉기 때. 이거를 북접과 남접이라고 하죠. 북접이 충청도를 말하는 거고 남접이 남쪽 전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남접만 참여했었습니다. 이때는 둘 다 참여하고 북접은 얘들 상당하게 비난했었어요. 나쁜 놈들이라고요. 자, 이번 한 번은 최시영 말합니다. 최시영. 자, 동학의 교주를 제시카라고 해요. 제시카. 최재우가 1대 교주, 최시영이 2대 교주입니다. 3대 교주가 손병인데 손병이가 동학을 천도교로 새로 바꿉니다. 제시손이라고 해요. 제시손. 4번에 이재명이죠. 이재명. 이재명은 저기 뭐야? 그 저기 어디 그 도지사도 있죠. 도지사도 이재명이죠. 이때는 이완용을 죽이려 했었던 게 이완용 그 저 이재명입니다. 1909년에 칼로 찌르는데 안 뒤져요. 그 이완용 참 애 저기 그 오래 버티고 잘 살립니다. 자, 5번에 봅시다. 13도 창의군 이인용이라고 해요. 이인용. 이인용. 이인용과 허위가 있는데 이인용이 총대장이고 그 군사지휘관이 허위였었습니다. 자, 이인용은 이인용이야. 이 사람은 충만 강조한 게 아니라 효도 강조합니다. 하필 이 13도 창의는 서울 진공작전할 때 아빠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충을 어떻게 하겠냐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허위로 끝납니다.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허위로 끝나게 됩니다. 이인용 때문에 허위로 끝난다. 두 가지 다 강조해서 이인용, 허위 잘 기억해 두세요. 답은 2번이죠. 34번이 이 문제입니다. 러프독 3국이 간섭했다. 러프독 3국이. 자, 만주랑 국경을 접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일본이 다 가진다 하니까 러시아가 발끈한 겁니다. 러시아 친구가 프랑스가 있고요. 독일은 친구는 아닌데 자, 독일이 뒤늦게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독일은 중국 땅 가진 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가진 땅이. 그래서 어디를 가질까 막 노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혼자 독점하니까 얘도 이제 승질 난 겁니다. 그래서 삼국이 너 임마 그러면 안 되지 임마 하면서 이제 그 한 게 삼국 관습입니다. 동양의 평화를 저해한다. 청구의 수도를 위협한다. 조선의 독립을 위협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일본이 요동반도 활용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라고 간섭을 한 겁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하고 난 뒤에 채 일주일도 안 되고 간섭하는데 여기에는 일본이 저항하지 못하고 손듭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랑 싸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자 그걸 보고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아졌던 거예요. 일본을 이렇게 물리친 걸 보고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나타난 거 1번 조청상매 수립 무격장정은 이모군란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들어오고요. 청나라도 들어오게 되면서 청나라 들어오게 되면서 조청장정 일본은 제물포 일본과 청나라 둘이 이제 한국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일청 경쟁을 제조했다라고 해요. 일청 경쟁 제조했다. 이거는 갑한테 82년이고요 이번에 맞죠. 건양. 아 건양 이때 연호를 사용한 겁니다. 을미기역대. 을미기역대. 자 건양 맞죠. 그러니까 그 뒤 맞죠. 자, 3번에 6조를 파라문으로 했다. 이게 이제 갑오기업 시작하면서 한 겁니다. 의정부 파라문, 갑오 1차 때를 말합니다. 궁극기무처, 이게 1차 때 말하는 갑오 1차 때. 의정부 밑에 일종의 비변사 같은 기구를 만든 게 궁극기무처입니다. 지금도 부 밑에 처라는 게 있죠. 부처라고 하잖아요. 의정부 밑에 두었지만 사실상 실세기구는 궁극기무처가 실세기구입니다. 자, 이거는 85년도에 있었던 거죠. 영국의 검도 점령. 자, 그럼 1895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삼국간섭과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4월에 있었던 겁니다. 을미사변은 8월에 있었고 양력은 10월입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제 그 즈음에 있었던 게 을미의병, 을미개혁이고요. 춘상문 사건 10월에 있었고 아간파천은 1896년 2월에 드디어 탈출하게 됩니다. 요거는 미관파천이라고 돼요. 미국 공사관으로 튀려다가는 실패했고요. 아관으로 결국은 튀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 그래서 고종이 일단 이내 장막에 막혀 있었던 궁궐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35번 한번 볼까요? 35번 협회. 자, 두 번째로 만민공동의 키워드죠. 만민공동의 관민공동의 이끌었다면 독립협회 말하는 겁니다. 독립협회. 자, 일본의 신민회고요. 1907년에 만든 학교고요. 자, 이번에 고종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입니다. 대한자강회 계몽단체입니다.
1907년의 이야기고요. 3번은 최초의 계몽단체라고 불리는 보안회라는 겁니다. 보안회.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력을 조제했다. 1904년에 있었던 것이고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려 했었던 것, 최초의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했었던 게 독립협회입니다. 4번 맞고요. 자, 국제부상운동은 1907년, 8년쯤에 있었던 겁니다. 7년에 처음 나타나요. 1907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독립협회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개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왕이고 이게 관료고 이게 백성들을 말하는데, 개항기 때는 관료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세적 지식을 가지고 관료가 되는 사람들, 유학자들이 있었고, 이 유학자들, 중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타사상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종교시대는 다른 것들을 이단으로 지급합니다.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세력이 들어올 때 이걸 물리치려 했었어요. 사악한 걸 물리친다, 이단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에 반해서 자,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서양 세력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걸 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사파 관료와 개화파 관료가 있었는데, 척사파 관료는 임오군란 이후에 이 밑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1882년부터는 여기는 개화파만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화파도 여기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는데, 제야로 쫓겨나가게 되는데, 언제냐면은 얘들이 조금 세게 한 기억이 있어요. 1894년부터 95년에 있었던 갑오개혁 때는 이게 일본의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왕의 권한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독점해서 개혁을 했었던 거였었어요. 자, 그러자 아간파천으로 왕이 튀게 됩니다. 궁궐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간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왕한테 이제 인사권과 결정권이 있으니까 저 새끼들 잡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을 다시 약화시키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이게 갑오개혁 뒤에 아간파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간파천은 갑오개혁이 끝났다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개화파들이 관료층 내에서 제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개화파들이 여기서 활동하는데, 여기서 활동하는 개화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그냥 지들이 아는 것을 지들 지식으로 추진하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 내려와서는 이 개화 정책을 민중들한테 전파하면서 같이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대중화된 개화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계몽이라고 합니다. 계몽. 그래서 여기서 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화 단체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면 그걸 계몽 단체라고 합니다. 이 과도기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내려오니까는 여기 관료로 있을 때는 지가 정책을 내가 그냥 정책을 실행하면 되는데, 쫓겨 내려오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제 관료가 아니니까 직접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데모라고 해요. 이 데모.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단체를 만든 게 최초 시민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개화파에서, 개화단체에서 계몽단체를 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즐겨 했었던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 데모라고 해요. 데모. 그러니까 공동에 뜨면 얘 말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고 아예 이제 여기서 단체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이 뒤에 여기서 막 생기는 이 단체들을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이제 개화파라고 하기보다는 계몽단체라 부르는 겁니다. 그 최초의 계몽단체가 보안회고요.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대한협회라는 게 생기다가 결국은 1910년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국을 바꿔보려고 했었던 건데, 위치는 어디서? 여기서 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자, 이 사람들이 점점 일본의 침략성을 깨달으면서 일본한테 저항을 하는데, 이 사람은 황무지 개간욕으로 좌절시키고요.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의 침략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파들도 이제 반일 활동들을 좀 하게 돼요. 헌정연구회는 이른바 을사득이하게 반대하다가, 대한자강회는 고종강제퇴위나 정미칠조 반대하다가 해산되게 됩니다. 이건 이른바 병합에 반대하다가 이제 해산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전을 말합니다. 갑오개혁 뒤니까 언제? 1896년에 있었던 단체고요. 이때 생긴 거고, 98년에 황제가 부부상단체를 여기다 동원시켜서 얘들 데모하는 현장에 동원시켜서 싸움을 시킵니다. 그리고 둘 다 해산시켜버려요. 니네 싸웠지? 둘 다 해산 하면서 없어지게 돼요. 그게 98년입니다.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이제 어디에 있지 않죠? 정부 관료가 아니죠. 물론 정부 관료 중에 일부 저희 참여하고 있는데 대체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참여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를 왕이 안 내주려고 그래 이제. 애들한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갑오개혁 하면서 왕이 완전히 왕따당하고 왕을 쫓아내렸었단 말이죠. 힘을 약화시키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좀 못 믿어요. 그래서 정부로 진출하는 것은 힘들고, 얘들이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여기로 진출하려고 한 게 뭐라고요? 의회를 만들자라고 했던 겁니다. 의회.
의회를 만들면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 이거는 관료가 아니니까.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중에 핵심적인 활동이 의회 설립 운동입니다. 그걸 옛날부터 두고 있었던 중추원을 좀 바꿔서 만들려고 했었어요. 답은 4번입니다. 36번 볼까요? 한성전기회사, 두 번째 전차. 전차하고 전기가 만들어진 건 세기 말입니다. 1899년에 처음 나타나게 돼요. 전차와 전기는. 자, 방문국은 83년이고요. 경부선, 러일전쟁 중에 완공이 됩니다. 러일전쟁 중에 부설이 됩니다. 1905년에 완공이 돼요. 기기창 83년이고요. 한성주부는 86년, 유경공원도 86년입니다. 이거는 80년대 개혁정책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37번 한번 볼까요? 구분신참. 자, 두 번째 학생 말을 보면은 상공학교 만들었다. 세 번째 학생 양전사업과 직계 발급했다. 대한제국을 말합니다.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광무개혁. 1번, 2번, 3번, 4번 다 갑오개혁을 말합니다. 자, 그중에 4번은 갑오 2차 개혁을 말하고 1번, 3번은 갑오 1차를 말하고 홍범 14조 반포 전후를 나눠서 그 전을 1차, 그 이후를 2차라고 합니다. 홍범 14조 반포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자, 5번에 원소부 설치했다. 맞죠 이게? 답은 5번입니다. 38번 한번 볼까요? 인물사인데 이상설 봅시다. 자, 두 번째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 세 번째 성명회와 권오표를 조직했다. 이상설 말합니다. 자, 이상설이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에요. 그 대한제국의 관료였었는데 자, 이른바 을사늑약이 터지면서요. 너무 분개해갖고요. 이 분개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죠. 민씨 일파 중에 잘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민영 같은 사람은 자결하고요. 아, 이거랑 연결된 사람 중에 조병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살로 이제 항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자, 이 을사늑약이 잘못됐다는 상소를 내리고 그거 때려치세요 하면 상소를 내리고 여기는 이제 벗어나갖고 간도로 탈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상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 말에 이런 상소를 내리고 와서 1906년에 여기 가서 뭘 만드냐면은 학교를 만듭니다. 사람들 깨치기 하려고. 이게 서전서숙이에요. 북간도로 가서 살고 있었지 뭐야? 살고 있었는데 고종이 고종도 이거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모이는 전 세계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지 뭐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그때는 흔치 않았었단 말이에요. 자 이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을 이게 이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준 헌정연구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헌정연구에 자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상설을 만나서 이 얘기를 전달해서 같이 가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주로공사를 있었던 이범진이 있었는데 주로공사 러시아에 가 있던 이 사람 아들이 이비종인데요. 자 이 사람은 그 러시아 백작다라고 결혼해갖고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말도 잘하고 영어도 되게 잘했었어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세 명이 헤이그에 가서 우리 입장을 말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웬일인가? 너희는 입장 못해. 그래서 그걸 정상들한테 어필하고 오지는 못해요. 다만 기자단 앞에서 우리 지금 억울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옵니다. 연설은 이 사람이 했겠죠. 영어 할 줄 아니까. 이 세 사람이 갔었던 이 사건을 헤이그 미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6년. 7년에 이 학교가 없어지는데 왜죠? 7년에 여기 가시거든요. 이제 1907년 6월에 여기 가서 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무위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져 일본 놈들은 고종한테 약속 위반했다고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돼요. 1907년 7월에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이완용 내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체결한 조약이 1907년 7월에 이른바 이게 정미 7조약이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부터 정미 7조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소개한 겁니다. 자, 이상설입니다. 자, 이상설은 여기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 일본 오면 돌아오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돌아오면 이제 재판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이범진이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간도로 못 가고요. 연해주로 가갖고 연해주에서 활동하는데 연해주에서 만들어지는 단체에는 이상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대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국권피탈 전에 만들어진 게 성명회가 있었고요. 아, 13도 의군이라는 게 있었고 일종의 연합의병부대입니다. 자 이거를 1910년 국권 피탈전에 만들었었는데 국권이 피탈되면서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간부들만 남아서 성명회를 만듭니다. 성명회 만드는데 그 1910년에 일본하고 러시아가 친구 관계였었거든. 그 러시아 경찰들 군경의 탄압으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단체 이름이 아닌 경제단체 이름으로 바꿔서 단체를 다시 만드는데 이게 권오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자치단체 이름입니다. 자, 이랬다가 1914년에 러시아 일본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어 건업회 밑에다가 이게 대한 광복군 정부였었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냐면요, 1914년이 러일 전쟁 10주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 사람들은 제 2차 러일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다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싸운다면 무조건 우리는 러시아 편이 되었고 우리도 싸울 거야 하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 세계 대전이 터지는데 둘 다 연합군이 되면서 둘이 또 친구가 돼. 그래서 망합니다. 14년에 둘 다 없어지게 돼요. 자, 이게 다 누가 들어갔다? 이상설의 핵심 인물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답은 1번이죠. 자, 2번은 안중근입니다. 3번은 김원봉이고요. 자, 4번은 그 멕시코에 만든 학교입니다. 멕시코. 4번에 봅시다. 5번에 박은식입니다. 5번은. 자, 답은 그래서 1번이죠. 대한광복군 정부. 아주 잘 나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에 있다는 것도 잘 물어보고요. 39번. 덕원이 원산입니다. 관민합자로 만들었다. 사립학교인데 관민합자로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최초의 근대학교다. 외국어 교육 실시했다. 자, 근대 만들어진 학교는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 외국어가 들어갑니다. 외국어. 이거는 어떤 학교든 관립이든 사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덕원이 원산의 옛날 이름이에요. 원산 말합니다. 원산. 답은 3번이고요. 40번 한번 볼까요? 자, 순종의 인산일. 자, 일제강점기 때 왕이 둘이 죽어요. 하나가 고종, 하나가 순종입니다. 고종이 죽은 날이 19년입니다. 19년에 3.1운동 터지고요. 첫 번째 만세운동. 순종이 죽었을 때 두 번째 만세운동이 터집니다. 이게 60만세운동입니다. 왜 왕이 죽을 때만 만세운동이 터질까요? 사람들이 모이거든. 장례식 때문에.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를 기회 삼아서 독립 만세운동을 하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때마다 뭐가 있었다? 제1, 제2의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은 3.1운동 때는 민족주의자가 주도했다면요. 60만세운동 때는 3.1운동 뒤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던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주의가 참여했다는 게 3.1운동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 함께 어울려갖고 뭔가를 해봤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60만세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조금만 시야를 확대해보자면은 사회주의는 연대가 발달해 있어갖고요. 국제사회주의 연맹이 있거든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코민테른이 1917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처음 생긴 게 러시아였었습니다. 자, 18년에 윌슨의 민족자결지. 이때 전쟁이 끝나고요. 19년에 3.1운동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각성을 했던 시기입니다. 각성하면서 세계정세에 눈을 뜨고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사회주의 들어와서 3.1운동 이후에는 이제 이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가 나머지 운동을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자, 이때 사회주의자를 사회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걸 느꼈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겁니다. 식민지 국가에 계급 해방 같은 걸 얘기해 봐야 안 먹힌다는가. 식민지 국가는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긴급한 게 뭐죠? 민족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노선을 바꿉니다. 국제 사회주의 연맹, 코민테른이 노선을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급 해방보다는 민족 해방을 우선한다는 노선을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이렇게 온건한 노선을 보이게 돼. 누구랑 손잡을 수 있는 민족주의자와 손잡을 수 있는 노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손을 잡는 그런 게 나타나요. 이게 유럽에서는 제3의 길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른바 삼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붐을 일으켰던 시기인데 그게 우리나라도 그랬다는가. 언제? 20년대 후반쯤에는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60만세 운동이야. 이것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단체가 뭐다? 그게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아시겠죠? 그때 전 세계적인 분위기였었어요. 그냥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손잡는 게. 자, 대구 시작 전국 확산은 국채보상 운동이고요. 자, 2번 임정부 수립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임정부는 19년이고 이거는 26년. 순종 인상일은 26년입니다. 3번에 맞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처음으로 함께 활동해 본 겁니다. 활동해 봤더니 애새끼 괜찮은 거야. 야 괜찮네. 너 이거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만나보니까는 사귀어보니까는 같이 한번 행동해보니까는 애 생각보다 나쁜 애는 아니네. 나랑 안 맞는 애도 아니네 하면서 사회주의자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나 야 너 지켜보니까 괜찮은 애 같은데 우리 한번 만나볼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나가서 밖에서 막 놀고 있다가 저녁 때 들어왔는데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괜찮아 보인다. 그 사회주의자가 깨톡 하나 톡 보냅니다. 아, 너 오늘 지켜봤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지켜보냅니다. 민족주의가 딱 개통을 받고 이응 딱 두 개를 보낸 겁니다. 이 결과로 만들어진 게 신간이에요. 신간에 그 개통을 뭐라고 할게요? 개통을 정우회 선언이라고 합니다. 정우회 선언. 나 사회주의자인데 민족주의자는 부르주아지만 부르주아도 함께할 수 있는 성질도 있다. 부르주아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걸 처음으로 고백한 게 나 너랑 나랑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오늘 같이 만나보니까는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고백을 한 게 정우회 선언이라고 해요. 정우회 선언. 그게 26년입니다. 60만 세 운동 뒤에 정우회 선언 나타나고 정우회 선언 뒤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4번은 3.1 운동이 문화통치를 만드는 배경이 됐던 거죠. 문화통치는 그 20년대를 말하는 거니까. 자, 5번에 신간회가 뭐를 지원했다는 것은 신간회는 27년부터 31년까지 존재해요. 60만 세 운동은 26년에 있었고 자, 밀립대 설립운동은 23년에 있었고 밀립대 신간회 그러니까 신간회 되게 잘 나는 패턴이 뭐냐면은 이거는 한국인의 정당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일종의 정당. 그러니까 한국인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가서 대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27년과 31년 사이에 있었던 무슨 일을 신간회가 지원했다라 맞다 하시면 돼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얘가 지원할 수 없는 앞에 사건을 지원했다라는 말로 틀리게 잘 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 사건을 말하든가. 아시겠죠? 27년과 31년 사이가 아닌 그 다른 시기 때 있었던 운동을 지원했다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제일 잘 내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밀립대 설립운동 지원했다, 60만 대 운동 지원했다. 틀립니다. 이 뒤에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34년에 이거 지원했다면 안 돼요. 시기 안 맞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신간회를 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5번 신간회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광주학생운동의 대표적입니다. 자, 다음 3번이고요. 41번 한번 볼까요? 41번 가지게 전개된 민족운동하고 나오죠.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부 서은지사, 허은지사. 자, 서관도로 갔었던, 서관도를 개척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둘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이회영 육형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상용 선생이 있습니다. 이상용 선생은 안동의 가부였었고요. 이회영 육형제는 뭐 서울에 올라가 있지만은 그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했었던 가부였었고요. 이 두 분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서관도라는 미개척지, 북간도는 일찍부터 한국인이 살고 있었고 서관도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봐야 띄엄띄엄 살고 있었던 미개척지입니다. 여기를 새로이 개척하게 됩니다. 누구 단체의 후원이나 지시로? 신민회라는 단체의 후원으로 거기를 개척하게 되는데 자, 이때 따라갔었던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이게 요즘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회영의 부인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이은숙의 서간도 시중기라는 게 있고요. 이게 고등학생 역사책에 들어가면서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은숙의 서간도 시중기라고. 또 허은이라는 분, 이상용의 손자 며느리. 네, 그분의 글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키워드가 또 있죠. 삼원보라고요. 서간도 말합니다. 삼원보는. 1번 해조신 분 연해주입니다. 해조가 해삼위에 사는 조선인 그런 뜻인데 해삼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한자로 해삼위라고 합니다. 해삼위 연해주 말합니다. 자, 이번에 신흥강습소. 신민회가 개척한 지역이 서간도인데요. 서간도에다가 신민회를 다시 부흥시킨다라고 만든 게 신흥입니다. 신흥. 서간도에 가서 신민회를 다시 부흥시킨다 만든 게 신흥강습소 신흥학교입니다. 그게 서간도입니다. 자, 대한인 국민회는 미국이고요. 미국. 자, 4번에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자, 5번은 일본입니다. 동경에서 28 독립선언도 발표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 한번 볼까요? 천사대교. 자, 이게 뭐 섬이 1,004개가 있다라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 해요. 이 신안을.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수작쟁이가 전개됐다. 암태도. 세 번째 지주 문제철. 자, 네 번째 1년에 걸친 투쟁으로 결국 이겼다. 암태도 수작쟁입니다. 23년에 시작했고 24년까지 끕니다. 이거는 성공한 수작쟁이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성공한 거기 때문에 암태도 수작쟁이라고 합니다. 농강회사는 1904년에 있었습니다. 아, 이 보안회가 활동할 때 야, 우리가 할게. 우리가 황무지 개척하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일본 놈들이 물러가 하면서 그 즈음에 만들어진 단체가 농강회사라는 겁니다. 1904년. 자,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실시됩니다. 10년대예요. 조선농민총동맹이 27년에 나옵니다. 자, 20년대는 이른바 문화통치가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단체 만드는 것들이 많이 허용이 되는데 되게 많은 단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하층민들의 단체인 노동단체, 농민단체, 무슨 소년단체, 학생단체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무슨 여성단체, 자 이걸 상징하는 어떤 단체들이 생겼다 그러면 모르겠다 싶으면 20대를 찍으면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웬만하면은. 자, 이 처음에는 이게 노농총동맹이라고 해갖고 같이 나타났었어요. 이게 24년입니다. 이게 분리됩니다.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는데 이게 신간회가 있었던 27년에 만들어져요. 27년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두세요. 전국적인 농민노동단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20년대다. 자, 이번은 방구령이죠. 방구령. 1889년. 89년입니다. 89년. 방공령은 89년. 89년. 방구령. 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 한번 볼까요? 시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자, 맨 끝에 보시면요. 맨 끝에 두 번 줄. 국가총동원법 적용했다. 이게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전선이 확대가 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물자와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가려고 만든 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남자, 여자. 그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이고요. 하나는 군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노동 동원과 군대 동원을 뜻하는 말이 나오면은 중일 전쟁 이후라고 하시면 돼요. 그 합법적인 근거를 만든 게 뭐라고요?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국가 총동원법. 일본하고 한국에 같이 적용한 법입니다. 1938년에 나온 법입니다. 자, 이 법에 따르면은 국가가 개인의 물자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은 전쟁이 터지면은 자동차 같은 걸 국가가 이걸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모두 포함됐다. 물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그 지원병, 징병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본 태형은 1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3.1운동 이후에 폐지돼요. 20년에 없어집니다. 거의 10년대만 있었던 법입니다. 신사참배 강요하는 것은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제국주의와 식민지는 전 세계가 똑같은데요. 자, 원료를 수탈하고요. 수탈한 원료를, 공장은 여기만 있죠. 여기는 논밭이 있는 거고 아직도 농업국가고. 자, 원료를 수탈해다가 수탈한 원료를 공장에서 재가공해서 다시 파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계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패턴으로 가는 게 제국주의 식민지 관계의 그냥 공통제, 전 세계 공통된 관계인데 이 제국주의가 원하는 원료가 바뀌어요. 일본이 원하는 원료가. 자, 일본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원하는 원료가 뭐였었죠? 쌀이었었죠. 자, 이것 때문에 이른바 병합되자마자 했었던 게 뭐냐면은 땅 먼저 뺏는 거야. 이게 토지 조사 사업이고요. 땅 뺏고 나면 거기다 뭐 심어야 되지? 원하는 게 쌀이니까 쌀 심어야지.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 되는 거고. 이게 1910년에 시작한 거고 10년대. 1920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20년대. 자,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30년대는 중국을 침공하고 난 데부터를 30년대라고 합니다. 31년은 만주만 침공했었고 37년은 중국 본토까지 침공하면서 전선이 너무 확장이 됐어요. 자, 이러면서 얘들이 원하는 물자가 바뀌는데 그게 뭐죠? 전쟁 물자로 바뀌게 돼요. 전쟁 물자. 그래서 이제 한국 식민지라는 이 나라는 소모품으로 전래가 됩니다. 일본의 전쟁을 위한 소모품으로. 중일전쟁 이후에는 그걸 합법화시켰다는 거지. 그게 뭐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건데 이 법에 근거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뭘 가져간다? 자, 얘들이 원하는 건 이제 쌀보다는 뭐다? 사람이 됩니다. 사람. 사람을 동원하고요. 바뀌는 거야. 원료가 바뀌는 겁니다. 원하는 원료가. 사람. 물자도 동원합니다. 여전히. 물자도 동원합니다. 사람을 동원하는데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물자는 가져가면 되지만 사람은 뭐를 하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얘를 데려가려는데 저 기본권이 있거든요. 이질하면 될까 안 될까? 엄청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기본권이 없다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 자, 데려갔는데 얘들한테 총을 쓰라고 시켰는데 총을 앞으로 안 쓰고 뒤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뭐를 지워야 된다? 정체성을 지워야 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기본권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 기본권 말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다라는 거고요. 민족 말살은 언어 없애고요. 역사 없앱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은 성씨도 역사가 되거든. 우리나라는 어디 무슨 씨요? 무슨 씨에 몇 대손 몇 대손 그 자체가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창씨기명까지 하게 된 거고요. 없애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 주입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신사참배는 일본 종교를 믿게 하는 거고요.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은 매일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천황의 충성스러운 국민이다. 그래서 학교 이름까지 아예 국민학교로 바꿔요. 황국신민학교라고 바꿉니다. 자, 이게 다 요때 일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창시계명을 강요하게 되는데 황국신문에서 강요하게 되는데 신사참배는 이때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자기 신을 다 저버리게 돼요. 저는 이게 참 좀 아쉬운 게 자기 신앙을 저버렸던 그 행위에 대해서 저거를 회개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해방 이후에 저 사람들이 주류가 돼갖고 해방 이후에는 군사정권에 붙어갖고 여전히 권력의 단맛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난 납득이 안 돼요. 저거는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신을 버렸던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리고 저때 저거는 이제 그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 데가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드뭅니다. 그 사람들 자체를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 그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이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봐도 10명 중에 한 명이 대답을 못하더라고. 모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주류가 안 되고 깔끔하게 일본 잡신 모신 사람들이 주류가 돼갖고 여전히 과거의 행적 같은 것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기 신을 버렸던 것에 대해서 그걸 언급하지 않은 채 주류로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모순이라고 봐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거는 저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일본 잡신을 믿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좀 아쉽게 좀 느껴집니다. 그거는 신사참배 강요했다, 황국신문에서 암송하게 했다. 자, 4번에 학도병.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강제징병 합니다. 5번에 이제 물자를 강제로 가져가는가, 물자를 강제로 뺏어가는 걸 공출이라고 합니다. 공출. 자,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44번 한번 볼까요? 자, 상해에서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박은식 같은 사람들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이 있다. 대동단결 선언 밑줄 잘 그어주세요. 자, 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융이 황제가 삼보, 삼보는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융이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경술련, 경술국치일은 지가 주권 포기했으면 그 주권이 일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오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얘가 주권 포기했대. 그럼 당연히 주권이 여기로 와야지. 그러니까 1910년대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얘가 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국민 주권 시대가 됐다라는 걸로 이제 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공화정이다. 이미 우리는 국민 주권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정부를 하나 만들자라는 말을 처음 했었던 겁니다. 이게 1917년인데 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거 조금만 설명 좀 드릴게요. 1910년대 여기 이제 일본 땅이 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독립운동하기 좋은 곳이 아니다 했고 이제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만주로도 가고 연해주로도 가고 심지어는 미주로도 가고요. 중국 관내로도 들어오고 심지어 일본으로도 가고 합니다.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갑니다. 대부분은 그냥 생업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독립군 기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가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는 여기 누가 있고 하는 거, 이 명망가들을 서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한번 모여봅시다, 모여서 우리 뭔가 한번 해봅시다 라는 말을 처음 제창했던 겁니다. 이걸 처음 제창한 게 다 합치자, 대동하자, 다 합치자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모여서 단결하자라는 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선언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상해에서 상해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원로를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 박은식과 신규식. 거기에 신채호,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삼균주의를 발표하는데 삼균주의 사상이 무럭무럭 지금 싹트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이때는 이 지역 옮기려면은 한 며칠씩 걸리거나 몇 달씩 걸리고 그래요. 그 일본에서 저까지 오는데도, 미국에서 저까지 오는데도 한 달 정도 배 타고 온다는 거지 비용은 어마어마할 거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자주 모여갖고 뭘 만들다거나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 군데 모여갖고 뭐 하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있고 하는 건 알았지만은 그렇게 호응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호응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데 1918년 1월 그 미국 대통령 의회 연두교서에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말하게 되냐면요, 지금 1차 대전의 원인이 식민지 쟁탈전 때문이라고 이제 인식하게 됐던 겁니다. 강대국들이 식민지 쟁탈전이 이런 비인간적인 전쟁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식민지를 해소시켜주자는 말을 합니다. 그게 민족 자결주의야. 각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남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이제 우리가 눈을 확 뜨게 돼요. 어, 야, 이거 그럼 뭐야? 우리 풀어주는 거야?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었던 게 또 상해입니다. 상해에 있었던 이런 원로들 말고 젊은 청년들이 신한 청년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때는 청년들이 제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신한 청년당이 18년에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영어 잘하는 유학생 한 명을 학생 한 명을 파리까지 직접 보내요. 파리 강화에 열리는 그 회장까지 보냅니다. 이게 19년 1월인데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말하라고. 불어에도 능통하고 영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자, 보냈는데 김규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나는 가서 희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그만 나라를 누가 알아주겠냐. 내가 하는 말에 뭔가 효과라도 좀 있으려면은 뭔가 우리가 일본한테 저항하고 있다는 뭔가 소요사태라도 좀 이렇게 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각지에서 독립 선언 같은 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거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만주에서 나왔었던 게 대한 독립 선언서고요. 자,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 선언. 그 어린 유학생들이 동경 심장부에서 YMCA 회관에서 모였고 500여 명이 모여갖고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자극받은 국내의 민족 명망가들이 모여갖고 33일 민족 대표들이 모여갖고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게 3.1 김이 독립 선언서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3.1 운동으로 번진 거고요. 전국적인 대모로 번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일본한테 맞고 지내면서 사람들이 기가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났단 말이지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요 중에 만주 지역에서는 이게 평화시위로 갔었던 게 아쉬웠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군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쳐들어가면 다시 한번 호응을 해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군단이 유난히 좀 많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안전한 지역인 상해 지역에서는 드디어 이제 우리 지휘소가 만들어져요. 임정이라는 게 진짜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별로 효과 없었는데 3.1운동 뒤에는 그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919년 4월에 상해 임정이라는 게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임정이 기록상은 8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상으로는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연해주요. 하나가 상해요. 하나가 한성정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정말 3개 만들어지니까는 통합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게 9월에 통합하게 됩니다. 9월에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활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세요. 10년대 사람들이 서로 눈치채면서 모여봅시다 한번 했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사료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용리 왕제가 주권 포기한 것은 그때부터 국민한테 넘어온 것이다. 일본한테 간 게 아니라. 자, 답은 일본입니다. 자, 가 1917년에 있었던 겁니다. 3.1운동 전에 있었다. 자, 45번 한번 볼까요? 항복, 광복과 창설의 주역이다. 인물. 인물사인데요. 자, 주요 활동 보시면은 정의부 총사령관이다. 한국 독립당 창당에 참여했다. 광복군 총사령관이다. 그 일제강점기 때 군인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 중에 유명했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분이 이청천이고요.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유학생으로 파견했었던 겁니다. 이분은. 근데 대한제국에 충성하는 신하였었잖아요. 이 사람은 일본 육사 교육을 받고 거기를 일본 군대를 탈출해갖고 나와서 배웠던 지식을 독립군한테 그걸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내내 독립군 단체의 사령관 역할을 계속했었어요. 이분은. 그중에 10년대 활동했었던 것은 신흥무관학교에 이 지식을 전파했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독립군 간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년대부터 군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군단에 서관대 있었거든. 서로 군정수의 사령관이었었고요. 30년대는 북만주에 있었거든.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었고 40년대는 관내로 내려왔거든. 임정의 한국 광복군의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청천입니다. 이청천. 그 또 한 분은 누군지 아시죠? 일본 육사 출신으로 그 이제 뒤늦게 이제 육사로 가셨던 거죠. 그분은. 자, 이분은 이제 일본군 역할을 하시다가 그 나중에 예방 맞으신 분이 있고요. 그 잘 아시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었던 거고 그 육사 출신의 두 인물의 행적이 되게 달라갖고 가끔 비유를 합니다. 이 두 인물을 가끔 비유를 합니다. 자, 이청천 봅시다. 일본 동양척식 주교 폭탄 투축했다. 나석주입니다. 자, 이런 활동은 누가 하는 거죠? 의열단에서 하는 겁니다. 의열단. 자, 의열단은 군대를 만들기까지의 시간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몇 명 모이면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군단 투쟁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의열단은 개인 투쟁입니다. 개인 투쟁.
나석주 이청천은 군단 투쟁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자 이번 합사 대한 광복회 조직했다 친일파천했다 10년대 만들었었던 박상진이라는 판사 시험까지 합격했던 사람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겁니다. 네, 그분이 허위의 제자였었거든요. 1915년에 대구에서 만든 겁니다. 대구에서 자 쌍성보 대전제는 전투 자 30년대는 이제 단체가 두 개로 거의 수렴이 되는데 30년대는 만주에 단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북만주에 한독군이 있고요. 한독당이 남만주에는 조혁당이 있습니다.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여기 있는 군대가 한독군 여기 있는 군대가 조혁군인데 자 이 일본군이 만주를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만주를 쳐들어오면서 일본이 공공의 적이 돼요. 그래서 중국군하고 함께 활동합니다. 이게 함께 활동했었던 군대를 중국 호로군이라고 하고요. 얘는 중국 의용군이라고 합니다. 의용군. 그래서 중국군하고 함께 활동했다면 만주섬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아, 한중연합 활동했다면 이 숫자 자체가 31년 이후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겼던 게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겼고요. 여기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이깁니다. 자, 퀴즈. 이거는 몇 년 될까요?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과 흥경성은 31년 이후 전투일 거라는 게 상식적이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32년, 이게 33년입니다. 32년, 33년입니다. 자, 여기 또 답진 게 있는데 여기는 북쪽 지방입니다. 되게 추운데요. 영하 45도까지 가는 데입니다. 추운 데니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동사합니다. 동사.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도 이 한독군의 전투입니다. 한독군의. 한독군을 이끌었었던 게 이청천입니다. 이청천을 지청천이라고 돼요. 자, 이거 두 문자 따면은 한지호쌍대라고 합니다. 한지호쌍대 지청천 사령관이 지청천. 그래서 지청천 호로군 쌍성부 대전자 여기는 조양의 영흥이라고 합니다. 조양의 영흥 아주 잘 냅니다. 두 개 바꿔치기 잘해요. 여기 사령관은 양세봉이라고 합니다. 양세봉. 자, 그 두 문자 두 개만 좀 기억하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3번 맞죠? 자, 4번은 그 홍범도 말합니다. 홍범도 대한 국민의 군과 연합해서 봉운동도 승리했다. 홍범도의 군대를 대한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대한 독립군. 자, 이번에 민중의 직접혁명 이게 폭력투쟁 의열단 말합니다. 의열단. 그 의열단을 위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써준 사람은 신채호 말하는 겁니다. 신채호. 자, 다음 3번이고요. 46번 한번 볼까요?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하고 나오죠. 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자, 맨 끝에 미군정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미군정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를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까지 그 3년 동안 미군정이 있었어요. 그걸 미군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란 뜻입니다. 자, 1번은 해방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건국동맹은 44년 8월에 있었던 거고 정확히 1년 뒤에 해방이 되자 이거를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꿔요. 준비위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뭐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건준에서 만든 정부가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만들어요. 그 인민공화국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준비단체를 준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 준비위원회는 건국동맹이 발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해방되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건국동맹은 44년 8월이고요. 이게 45년 8월 15일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 차법백신은 지금 46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맞죠? 이거는 미군정이 수립되면서 얘기했었던 거니까.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그 48년 1월에 들어왔었던 겁니다. 자, 4번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이거는 정부 수립 후에 나옵니다. 1공화국 때 48년 9월에 나오는 거고요. 자, 5번에 신한공사는 미군정기 때 있었던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신한공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남긴 재산을 관리하는 그 적산을 관리하던 기구였었어요. 신한공사라는 게 미군정기입니다. 그 뒤에 다 맞죠. 미군정 수립되고 나온 것들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47번 한번 볼까요? 47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하고 나오죠. 아, 여러분이 문제 해설을 들을 때 있죠. 그 제가 해설을 지금 45회부터 쭉 올리고 있죠. 5, 6, 7, 8, 9까지 5회분에 올라가는데 자, 이 중에 현대사가 공부하고 싶다라면 현대사만 보세요. 자, 밑에다 번호로 댓글에다 번호로 링크 달아 놓고 있잖아요. 그 현대사가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요. 조선사만 보고 싶다라면 조선사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세요. 그 5회분을 제가 일부러 해설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이걸 그냥 문제풀이 강의처럼 들으라고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를 듣고 싶다 그러면 고려시대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순차적으로 안 봐도 되고요. 시대별로 봐도 괜찮습니다. 시대별로.
자, 47번 봅시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하고 나보죠. 자, 가번에 국가재건 최고의 5.16 군사정변 직후에 만들 일종의 비변사 같은 기구입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에 만든 것이다. 61년에. 이것도 이런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5.16 군사정변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61년 5월 16일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거 거꾸로 가면 61년 5월 16일이 돼요. 그 우리 조교가 알려주더라고. 이게 암기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61년. 자, 나번에 봅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게 유신헌법에서 나온 겁니다. 72년에 유신헌법. 그래서 61년과 72년 사이에 있었던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오랫도록 통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시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체의 시기를 구분할 때는 대선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 대선 직전에 뭔가 큰 사건들을 좀 일으키거든요.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선 직전에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48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체로 4년마다 하니까 48년, 52년, 56년, 60년 요 사이마다 큰 일이 있을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개헌이 있어요. 여기는 발체 개헌이라고 하고 이건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개헌을 두 번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58년의 반격이라는 게 있는데 58년의 반격, 이사보안법 파동이나 59년에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 선거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61년에 군사정권을 수립하지만 63년까지는 군인들이 통치하고 63년에 민간인 후보로 나오게 돼요. 이때, 이때부터 대통령 됩니다. 63, 67, 70일이 되는데요. 대통령은 두 번까지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 나올 때 무리수를 둔 게 이분은 4.4.5 입개헌이고요. 초대 대통령은 중임제한 철폐한다. 이분은 삼선개헌이라고 합니다. 삼선개헌. 삼선개헌은 369. 1969년에 있었던 겁니다. 6차개헌이라고 돼요. 6차개헌. 그래서 369라고도 합니다. 369. 자, 이 개헌이 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때 김대중하고 이때 김대중이 나서는데 김대중이 어디 사람이죠? 전라도 사람이죠. 자, 요것 때문에 이때 전라도라는 지역을 그냥 그 한 지역 자체를 지역 차별을 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때 그 한 지역을 그냥 통째로 버리고요. 그 대립하는 한 지역이 이제 뭉쳐지게 만든 게 이 선거였었는데 우리나라 그 지역 감정이라는 그 원흉을 만든 게 이 선거였었어요. 이때 부산에서도 큰 표 차이가 없었고요. 경상북도 지역만 한 100만 표 차이가 나는데 굉장한 부정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빼놓고는 비슷했단 말이에요. 경상북도 빼놓고는 40대의 김대중을 박정희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별 차이가 없었단 말이죠. 경상북도 뺐었다면 둘이 비슷하거나 김대중이 이겼거나 뭐 그랬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72년에는 아예 영구집권체제를 만든 겁니다. 선거 그냥 특별한 국민들의 선거 없이도 대통령이 계속 될 수 있는 영구집권체제를 만든 겁니다. 이게 72년에 유신헌법이 된 겁니다. 유신헌법. 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겁니다. 이게. 삼성기업 맞고요. 자, 이번에 보다 2차 소격 파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경제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1차 소격 파동이 73년에 있었고요. 오일 쇼크. 78년, 80년에 이제 2차 소격 파동이 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79년에 11.6 사태라고 있잖아요. 11.6 사태 정책 배경은 부마항쟁이고요. 경제적 배경은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자, 경제까지 안 좋았단 말이지. 독재를 하는 조건으로 경제는 살려주겠다 했었던 건데 경제까지 안 좋아갖고 죽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파동은 이렇게 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석유 파동은 되게 올라갔었던 상황을 말하는 거고 올라가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두환 때 80년대 중반 가면은 내려오는 시기가 되는데 이거를 3조 호황 시기라고 해요. 3조 호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흑자를 기록한 시기입니다. 이때. 그래서 저유가, 저달러, 저환율 같은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치학이 되게 좋았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전두환 때를 말합니다. 저거는. 자, 니은은 그 뒤죠. 79년 쯤이니까는 그 뒤를 말합니다. 자, 디귿 봅시다. 베트남 파병은 75년에, 65년에 합니다. 65년에. 64년에 비전투병이 가고요. 65년에, 64년에 비전투병, 65년에 전투병이 갑니다. 흔히 65년에 갔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파병하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경제적인 자원, 지원을 받게 되는데 혹시 안 줄까 봐 그 한국에 있었던 미국 공사한테 각서를 받은 걸 브라운 각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되게 잘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요. 65년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
70년이라는 시기가 또 굉장히 잘 나옵니다. 65년과 70년이. 자, 요거를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하고요. 요거를 돈을 쓰는 시기라고 합니다. 돈을 쓰는 시기. 자, 이때 돈이 들어왔었던 게 일본이 우리나라 배프가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배프가 됩니다. 일배프행이라고 해요. 일배프행. 자,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고요. 국교 정상화되고 베트남 파병합니다. 요거 브라운 각서로 확답을 받고, 자, 그리고 행정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65년, 요거는 66년에 있었던 겁니다. 70년은 돈을 쓰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 이거는 포항제철을 이때 처음 만들게 되는데요. 포항제철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70년입니다. 자, 이게 산업의 쌀이 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스스로 철을 만들 수 있어야지 싼 중공업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서 중화공업 우선 정책을 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중화공업화 정책을 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40 때 중화공업 정책을 피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지금 맞죠? 66년. 자, 리얼 봅시다. 대통령 긴급명령, 금융실명제. 김영삼이죠, 김영사. 답은 2번입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자, 48번 한번 볼까요?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오죠. 자, 첫 번째,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두환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두 명만 국민들의 그 선거 개입을 막고요. 자기 아는 지인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안거 일어나 안거 일어나 뽑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박정희하고 전두환 둘입니다. 박정희는 사공화국 때 유신헌법으로, 전두환은 그냥 전두환 때 이때 둘만 체육관에서 안거 일어나 안거 일어나 뽑습니다. 박정희 때를 통주라고 해요. 통주. 통일주체 국민회의. 자, 전두환 때를 대선이라고 합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인다. 이게 체육관 선거를 말해요. 국민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45조가 더 중요하죠. 7년 단입니다. 전두환이 박정희랑 자기 차별성을 좀 만든다고 만든 게 나는 한 번만 할게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이 7년이야. 두 번이랑 똑같은 거죠. 7년 단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바뀌어갖고 지금은 5년 단임으로 바뀌어있는 상태고요. 자, 단임제는 전두환 때 붙었습니다. 이건 전두환 때 말하는 겁니다. 전두환 때.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이죠. 긴급조치. 긴급조치 오후 발동되었다. 75년 말하는 거고. 박정희 때 말합니다. 박정희 때. 자, 국민교육헌장은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걸 68년의 위기라고 하는데 68년에 북한 공산당이 많이 내려와요. 간첩들이. 자, 이 김신조가 121 사건이라고 하는데 68년 1월에 내려와서 큰 충격을 줍니다. 청와대 근처를 습격했었으니까. 그 뒤에 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약간 전체주의 체제가 돼요. 전체주의 체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교련 수업을 받게 되는 게 이때고요. 또 하나 우리 남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항상 이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때만 되면은 옛날 추억이 이제 젖고 회상에 빠지게 되는 예비군이라는 걸 받게 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거 국민 통제하는 제도가 나타나는 게 이때고요. 이런 것들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국민교육헌장, 예비군 이런 것들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군대 가면 또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유격훈련 같은 게 이때 나타나게 돼요. 그 전군을 좀 빡시게 만든다고 했었던 게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김신조 그 양반 하나가 되게 많은 걸 바꿔요. 우리 남학생들이 되게 설레게 만드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바꿔놓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는 밑줄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제는 군인 시기 때는 없었다 하시면 돼요. 이 군인들은 권력이 집중되는 걸 원하지 분산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때는 지방자치라는 말은 병립할 수 없다. 그리고 국회한테 힘이 있다는 말, 국회 간선제 그런 말은 병립할 수 없다 하시면 됩니다. 군인 시기 끝나야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는. 김영삼 때 다시 전면 시행됩니다. 김영삼 때. 김영삼을 문민정부라고 하죠. 노태우 뒤에 군인 정치가 끝난 시기를 말합니다. 4번에 프로야구가 6개월 동안 출범되었다. 맞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있죠. 국민들을 정치에 관심을 못 가지게 하려고 일종의 우민화 정책을 피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나 폈었던 그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그 권력이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게 하려고 얘가 폈었던 그 문화정책이 뭐냐면은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해요. 세 가지 S. 세 가지 S가 하나가 섹스, 스크린, 스포츠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푹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최악의 질을 자랑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80년대 영화가 질이 제일 안 좋았었어요. 이때는 영화 제목이 저런 것밖에 없었어요. 막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삼류 영화만 판치는 시켰었어요. 모든 게 검열되었고 창의적이고 좋은 것들은 나타날 수가 없었단 말이지. 이게 그 영화 그
섹스, 스크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프로 뭐뭐뭐 하면 다 이때 나타납니다. 프로 축구, 프로 야구 하는 게 전두환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 좀 돌려놓은 게 전두환의 정책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4번에 프로 축구든 프로 야구든 시작됐다 그러면 누구 때를 말한다? 전두환 때를 말합니다. 일종의 우민화 정책을 말합니다. 자, FTA는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때 이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FTA. 우리 한눈 가면 자주 나오죠. 노무현 이후에 나타나는 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무현 때 체결됩니다. 국회 비준까지 받는 건 이명박 때 비준을 받고요. 체결은 노무현 때 됩니다. 자, 다음 4번이고요. 49번 한번 볼까요? 49번 자주 나오죠. 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6월 민주항쟁의 단체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4.13 후원조치는 너무 잘 나오죠. 4.13 후원조치하면 무조건 뭐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아, 우리 민주화운동을 얘기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꿨었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 일단 대표적으로는 세 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민주화운동이 나타나는 것은 공화국이 바뀔 때쯤에 나타나겠죠. 자, 이것도 우리 유튜브에 원효철 한국사 TV에 보면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게 한 3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이 공화국이 계속 바뀌는데요. 공화국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뭐가 있냐면요. 아, 공화국을 왜 종류를 나눴냐면은 전근대 국가는 왕정 국가고요. 왕정 국가, 왕이 있고 근대 국가는 왕이 없어지는 국가인데, 왕이 없어지고 삼권분립이 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왕이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왕이 존재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제도 있고 왕이 아예 없는 공화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이런 근대 정치 구조를 규정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크게 바뀌었을 때 공화국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즉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공화국 직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개헌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 개헌. 이게 너무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개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 근데 이게 개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개헌이 그냥 손쉽게 자진해서 된 게 아니라 무슨 사건 뒤에 나타나게 돼요. 좋든 나쁘든 간에. 자, 그중에 우리나라 물결을 민주주의로 바꿨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 그 하나를 1960 체제라고 하고요. 60년에 한번 바뀔 뻔했었고 이 민주주의로. 자, 또 하나를 1980 체제라고 합니다. 1980 체제. 자, 또 하나를 1987 체제라고 해요. 1987은 이제 되게 익숙하죠. 우리 그 영화 때문에. 그렇죠? 이 세 번의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흐름을 바꿀 뻔했었단 말이죠. 자, 요거를 4월 혁명이라고 하고요. 4월. 요거를 5월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이거를 6월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6월. 그래서 4월, 5월, 6월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다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었죠. 그게 뭐 있다? 부마항쟁이라는 게 있었죠. 부마항쟁. 1979년에 있었던 부산 마산 항쟁. 요거까지 하면 4대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4대 민주항쟁. 자, 이 사건 끝에마다 개헌이 있었다는 거지. 그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 중에 있었던 겁니다. 요거 전두환 때인데,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빡친 겁니다. 아니야 인마 고쳐! 이래서 바꾸는 게 직선제로 바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이때 직선제 하면서 애썼던 그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를 채택했다는 거죠. 5년 단임제. 이게 현재 헌법이 된 겁니다. 이거를 구차개헌이라고 하고요. 구차개헌. 이게 현행 헌법입니다. 자, 일본에 보세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전두환이 정권 잡을 때 있었던 겁니다. 전두환이 정권 잡은 건 80년이죠. 이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만든 겁니다. 요거 진압하고 5월 말에 31일에 만든 게 국보위입니다. 자, 이 정권 잡고 나서 바로 이제 대통령 되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 8차 개헌을 하고 나서 이게 11대 대통령이고 한 번 더 대통령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대통령 두 번 합니다. 요거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된 거고 이건 지가 만든 헌법에 의해서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신군부. 군부는 박정희고 신군부는 전두환입니다. 새로운 군부는. 신군부는 전두환 말합니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게 5.17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 12.12 사태로, 그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던 사태를 조사하는 조사단이 전두환이었었잖아요. 부안사령관. 자, 이놈이 조사하다가 자기 상관을 체포한 겁니다. 상관도 혐의가 있다면서 체포한 건데 완전 쿠데타였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했었던. 그 참모총장을 체포했었던 게 12.12 쿠데타라고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애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뭔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애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80년 넘어가는데 시민들이 애들 한번 떠보겠다고 했었던 게 5월 15일 스승의 날 서울역 시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도 합니다. 서울역 시위 때 10만이 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모여갖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회군 결정을 하게 돼요. 돌아가자고. 자, 그리고 이 신군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 모이자라고 했었는데 신군부 입장에서는요, 이걸 보고 나니까 얘가 더 이상 끌다가는 우리가 정권을 못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갖고 이거 직후에 이제 바로 뭔가를 추진해 나갑니다. 이게 5.17 쿠데타예요. 이때까지는 부분 계엄이었었다면은 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사실 이때도 거의 전국이었었거든. 제주도 빼고 다 계엄이 선포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왜 계엄을 또 확대하냐면은 이건 제주도도 포함한 이제 전국 계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분 계엄일 때는 이걸 지휘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전국 계엄일 때는 지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장악한다고 권력을 잡지 못해요. 위에 더 있다는 거지. 이게 전국 계엄이 되면은 대통령만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명령을 내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만 붙잡고 있다면 내 뜻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엄을 오히려 확대한 겁니다. 이때 모였을 때 신군부 행동에 따라서 만약에 나쁜 행동이 나면 다시 모이자라고 했었는데 그 다시 모이자는 약속으로 모였었던 게 5월 18일 광주 전남 대학생들이 다시 모이게 됐었던 건데 이거를 전두환이가 본때를 보이겠다고 여기다가 군대를 투입해갖고 이제 진압한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980 체제는 실패합니다. 많은 걸 바꾸지 못해요.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그래서 실패하는데 이 운동에 대한 채무의식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돼요. 이 민주화운동에서 희생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빚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빚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요. 이게 80년대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3번에 맞죠. 자, 허정, 과도정부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 자, 과도정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물러나가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하나가 이승만, 하나가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뒤에 과도정부, 박정희 뒤에 과도정부가 있어요. 이름이 다릅니다. 허정 과도정부 하면 이승만 뒤란 뜻이고 박정희 전이란 뜻이고 최규하 과도정부 그러면은 박정희 뒤란 뜻입니다. 전두환 전이란 뜻이에요. 두 번 있습니다. 아, 뭐 하나 더 하면 하나 더 있죠. 그 최근에 황교안 과도는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되는 거고 뭐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개가 있어요. 허정 과도정부, 최규하 과도정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4번은 60년에 있었던 겁니다. 4.19 뒤를 말합니다. 4.19 뒤. 자, 5번에 봅시다. 진보당을 창당했다. 조봉암이 굉장히 많은 표를 득표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자기도 당 하나 만들어요. 여태까지는 자유당과 민주당밖에 없었는데 당을 만듭니다. 그게 진보당입니다. 이거를 56년의 위기라고 해요. 이 위기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56년 대선이 이승만한테는 위기였었단 말이야. 56년을 말합니다. 그 58년에 반격을 하게 되는데 58년에 반격이 뭐냐면은 진보당을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중에 강제 해산된 정당은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보당밖에 없어. 딱 두 번 있었는데 이름이 둘 다 진보당입니다. 이때도 진보당 58년.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된 정당도 진보당이었었어요. 통합진보당. 네. 다음은 3번입니다. 50번 한번 볼까요? 자,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오죠. 금목이 운동. 자, 옆에 보시면 구조조정, 노사정위원회. 노와 사와 정부가 함께했다 그러면 군인정 시기 때는 절대 못 쓰는 말이고 그 옛날 여당 시기 때는 절대 못 쓰는 말입니다. 누구 때 쓴 것이다? 야당 출신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여당 시기 때는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형태의 저기 그 정책을 폈었다면은 야당 시기 대통령이 나오면서는 아래와 함께하는 운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화 위주로 갔었다면은 김대중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민주화 위주의 활동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노사정위원회입니다.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김대중 때입니다. 97년 12월에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당선자 입장에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입장에서 벌써 만들었던 겁니다. 김대중 말합니다. 자, 금강산 강근선 시작했다. 맞죠? 98년에 금강산 강근선 시작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나타나게 된 게 6.15 공동선언이죠. 새천년에 2000년에 6.15 공동선언 뒤에 이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관광 시작은 6.15 전 그리고 6.15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육로 관광 시작한다. 자, 남북한 유엔 동시회담은 노태우 때입니다. 91년이고 1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선언 뒤에 있었던 겁니다.
적십자 본회담. 예비회담은 7.4 남북공동선언 전에 있었던 거고, 예비회담은 4번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했다. 이것도 노태우 때입니다. 유엔 동시가입 뒤에 남북 기본화 비서를 체결하고요. 기본은 지키고 살자.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체결한 게 뭐냐면은 국제사회 깡패는 되지 말자. 핵 가지지 말자라는 게 그게 그 해에 있었던 겁니다. 91년에 있었던 겁니다. 91년 12월 31일이라고도 하고요. 92년 1월 31일이라고도 합니다. 1월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 남북 간 이상한 상봉을 처음 실현한 것은 전두환 때입니다. 85년에 전두환 때 처음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설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처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는 필요한 문제를 그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전체 보는 공부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필요한 파트만 빼갖고 그 파트만 연결해서 45회부터 49회까지 쭉 한 시기만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원하는 그 한눈감 자격증 취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